야 소리가 벌써 무서운데? 인과율.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산 공포쭈꾸루 인과율입니다. 5시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여자가 5시에서 웃고 있다면 컴퓨터를 끄십시오. 국산 공포쭈꾸루고요. 배경은 90년대 후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미스테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손이 쇼랑 스트림은 없습니다. 어 뭐야 저 끄는데 왜 이렇게 고퀄이야 씨발. 뭐야. 계획이 조금 틀어졌어. 계획이 조금 틀어졌어. 원령이 잔뜩 들어찬 모양이야. 학교에 원령이 잔뜩 들어찬 모양이야. 생각보다 험한 일이 될 것 어? 같은데 정말로 할 거야? 어머 더빙이 있어? 뭐 이보다도 최악의 상황이 있겠냐면은 비참한 심정은 알겠지만 아니 왜 이렇게 콜이 좋아? 지금부터는 냉정해지자. 이제 저런 장면만 보면 밖에서 할머니 뛰고 있을 것 같아. 백미래 누구 있을 것 같아. 강한 원한이나 사념이 터져나오니 이런 골치 아픈 일도 생기고 나지. 그 녀석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플랜 B는 없어. 일이 조금 틀어진 바람에 이분이 테마사들인가 봐. 무턱대고 덤비는 원원들을 상대하느라 고생할 게 뻔하니까 오빠 항상 침착하게 행동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성적으로 생각하래. 인과율. 아 저분들이 이제 미스터리 학교를 이제 그 파헤치러 가는 건가 봐요. 그죠? 오오오. 박그랜저라. 그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 뭘 무슨 정리? 학교와 강한 원원에 의해 공간이 뒤틀렸고 거기에 그 학생들이 갇혀버렸어. 계획이 조금 틀어져 버렸으니 우선 그 학생들부터 구해줘야겠지? 표정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구만. 심정은 이해하지만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죠. 어때? 잠깐만 나 케미 여기 있으니까 글씨가 잘려서 내가 올라가야겠다. 내가 올라가야 되고 기. 시간은 오늘 새벽 5시 동이 트기 전까지다.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모든 마음을 지어야 해. 그럼 난 먼저 들어가서 같이 가면 안 돼? 되게 좋다. 조사하기. 조사가 안 돼. 조사하기. 어, 튜토리얼이구나. 자판기는 작동하고 있다. 준비는 다 됐나? 그래. 그럼 들어가 볼까? 누구 있으면 스킵 안 돼. 스킵 안 해. 학교에 애들이 원혼 때문에 갇혀 있대요. 어머머 씨발. 바깥과 통하는 문이 여기뿐이니까 이곳을 기점으로 삼아서 학생들을 데려오는 게 좋은 것 같아. 외부와 단절이 되어버린 이 학교에 현실과 연결할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아 학교가 아예 귀신이 먹었나봐. 학교를 아예 커신이 먹어가지고 애들 이제 여기서 꺼내와야 돼. 결계가 쳐져있나봐. 밖에 건물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 발전기를 찾아보는 게 어때? 바깥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교무실 같은 곳을 찾아보면 나오겠지. 나한테 심부름 시키고 있어. 그리고 왜 눈, 코, 입이 없어, 무섭게. 켜지지 않는다. 책상에는, 야, 잠깐, 좀 어지러운데. 어야! 잠깐만. 어머! 아니, 근데, 검은 양복 입으신 분, 목 두께가 장난이 아니신데, 이거 물리템 하는 건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나? 아,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아, 뭐야 이거.
뭘 봐? 토끼와 그려진 공익광고 포스터다. 왠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야. 돈의 소리가 너무 커요? 기다려보세요. 아쉽다. 가운데 네이트 버튼이 없네. 아, 지금은 어때요? 좀 많이 줄였어요. 뜯는다. 다섯 개 중에 하나를 뗐다? 남자 화장실. 야, 무섭잖아.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아니 되게 이 무빙이 어지럽다. 왜 이렇게 움직이냐? 거울은 더러워서 보이지 않는다. 뒤에 누구 있어? 이제 무서워서. 야, 여자 화장실인데 이거? 여자 화장실을 마구마구 이용하는 테마사가 있다? 어머. 낡은 세면대다. 거울은 더럽다. 어머, 킹커피. 작동사님. 어머, 이상한 소리 나. 어머, 여자 화장실. 어머, 깨진 조각상. 뭐야? 큰 화분에 식물이 담겨져 있다. 잠겨있다. 어머, 보건실. 어머, 잠겨있다. 어머, 방송실. 어머, 교무실은 반대쪽이다. 야, 이거 화면이 너무 어지러운데, 이러니까는? 야! 교무실에. 저기 좀 같이 움직이면 안 될까? 나 멀미날 것 같아, 일단. 여긴가? 여기 있다. 사진 조각. 회상이야. 오늘 새벽 1시, 학교로 와라. 1시 학교를 왜 가? 이게 애들의 기억 조각인가 봐. 교무실. 아니 이게 다 괜찮은데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서 픽처인픽처로 화면 줄여서 보고 있어요. 당장 화이팅. 야, 내가 더 무서워 지금. 아, 캔커피가 지금 체력을 회복하는 거고요. 퓨즈를 얻어서 비상발전기를 지금 발전을 시켜야겠네요. 카메라 좀 어지럽네. 잠깐만, 왜 공포게임에 체력을 회복하는 템이 있는 거지? 왜인 거야? 왜? 살펴본다. 퓨즈가 빠져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넣으면? 비상발전기 퓨즈를 장착했다. 응? 살짝 멀미가 나네. 메모가 쓰여있다. 최근 건물의 노후화로 단전된 이를 찾아 비상발전기를 배치하였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발전기가 항상 켜질 수 있도록 전원은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달력이 있다. 특별한 점은 없어 보인다. 시점이 너무 흔들린다. 이것만 빼면 좋을텐데. 나도 좀 어지러워가지고. 배멀미 뮤자다 이거. 화면 흔들리면 어떻게 없애지 혹시? 잠깐만. 아이고, 뭐해. 전기도 돌아왔으니 이제 현실과 연결해볼까? 옵션에? 그러게. 현실과 연결을 유지하려면 근처에 누가 계속 있어야 하니까. 난 여기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게.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와도 좋아. 너는 여기 있고 내가 일을 하는 거야? 내가! 게임패드도 사용 안 함. 엑스박스, 플스, 스위치, 진동, 오프. 고정된 카메라 됐다. 배경음, 효과음. 됐다. 됐다. 갓겜. 잠실로 막혀있어. 컴퓨터. 이제 좀 편해졌네. 어머! 둘 다 고전데이네요, 이거. 둘 다. 세이브 포인트. 인터넷. 세천년 학생 평가 데이터베이스. 에듀 스타츄. 플레이 타임. 추격도 있어.
안녕하세요. 인과율 프로그래머입니다. 설정의 카메라 설정이 아! 아닙니다.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공이 너무 잘생겨서 마음에 드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후원 너무 고맙고 재밌게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제가 무서워서 욕을 하는 거면 무서워서 욕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마음에 드는 게임이네요. 뭘 해야 하지? 갇혀있는 학생들은 총 3명! 3명은 구해야 된다. 늦기 전에 서둘러 찾아야 해. 다른 층으로 가는 계단은 방화 셔터로 막혀있고 저걸 열쇠가 필요하다. 결국 저것도 학교 기물이니까 어딘가엔 열쇠가 있을 거야. 대충 열쇠 찾아오란 얘기죠? 어우 근데 나 궁금한 게 아까 우리가 여기 오면서 벌써 적을 한 명 조우했다는데 벽에 배전함이 매설되어 있다. 경첩에 자물쇠가 걸려있다. 교장 선생님 방 열리지 않는다. 잠겨있다. 1학년 4반 먼지가 가득하다. 이것도 1학년 4반. 책상 위엔 버려진 노트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보이지 않는다. 이 의자를 막 뛰어넘네요 이 친구가. 눈에 띄는 물건은 없다. 초록색 칠판 무언가 쓰여있진 않다. 소형 브라운 TV다. 작동하지 않는다! TV 밑에 서랍에는 특별한 물건이 없다. 간단한 필기구와 메모. 아, TV 켜진 소린 줄 알고. 출석부에 뭔가 쓰여있다. 요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보건실에 몰래 들어와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보건실을 잠궈두고 있어야겠네요. 열쇠는 폐전함에 여전하시니 혹시 필요하면 사용하세요. 이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어? 국룰이구만. 국룰이야 국룰이야. 밑에 서랍 안 지셨구나? 어? 플로피 디스크. 90년대 후반이래요. 여기 3반이구나. 배전함에 넣어놨다는데 배전함 어디 있지? 여기가 3반 4반 4반 끝. 이거 치고 플로피 디스크로만 저장을 할 수 있다니까 저장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제한 이건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건가? 이 자물쇠를 풀어야지 열쇠를 얻을 수 있는데 비밀번호 틀린다고 설마 나를 뭐 쫓아내거나 그러지 않겠지? 의외로 쉬울 수 있어. 틀린 것 같다. 틀렸다고 해서 뭐 페널티를 준다던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여기는 왜 색깔이 다르지? 궁금한 거 뭘 해야 되나? 그리고 학생 찾아와야 돼. 열쇠를 필요해야 되는데 0부터 9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아 어머 미친년. 잠깐만 나 여기 좀 지나갈 수 있나? 여기 다 잠겨있고. 어 여기 올 수 있다. 1학년 밑에서부터 올라와야지. 어우 어머 어머 쟤 2반에 들어오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알아?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백서연, 넌 종례 끝나고 교무실 내 자리로 와라. 할 이야기가 있어. 어머, 말썽꾸러기인가? 뭐 있나? 어, 뭔가 있다. 작은 사탕, 초록색 칠판. 액자가 있다. 눈에 띄는 건 없어. 공지사항이 있다. 눈에 띄는 건 없어. 아무튼 백서연이라는 애가 약간 뭐 문제이거나 아니면은 좀 뭐 그런 친구인가 봐. 타학년 학생 출입 적발 시 경고 조치. 우리 때 요즘 애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때도 약간 있었어 그런 거. 막 이제 3학년 교실 가려면 거의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1학년 주제 감히 3학년 교실에 간다? 아 그거는 뭐 거의 목숨 걸고 가야 돼. 목숨 걸고. 복도에서 뛰지 마시오. 소화전이 붉게 빛나고 있다. 서초로 막혀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언니들 오빠들 신경도 안 썼죠? 어. 근데 우리만 괜히 쫄아가지고 그지? 어머 뭐야? 어머 궁금한 거 없어. 나 저 배전함이 비밀번호 찾아야 되는데 아이템 전화번호부. 자세히 살펴보니 빈 페이지에 팩스로 출연됐던 글귀가 없어. 이걸 읽어야지. 보내주신 사과는 잘 받았습니다. 아 그 사과가 아니고 그 사과군요. 가족과 함께 먹었는데 참 달고 맛있더군요.
말씀해주신 실태 점검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측에서도 쓸데없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귀찮아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 두 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학교로 방문할 겁니다. 아, 그 사과네. 그 사과도 아니고 그 사과도 아니고 그 사과였어. 와, 그 사과도 아니고 그 사과였군요.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무서워. 아, 이제 플로피 디스크가 없어. 너무 디스크를 남발하고 말았어. 그치만 무서운 걸. 비밀번호를 알면 좋겠는데. 어? 그림자를 찾고 있어. 그림자 못 봤냐고? 아까 전에 뭔가 교무실 쪽으로 지나갔는데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때? 아, 맞다. 교무실로 오도록 했었지. 여러분들도 저한테 사과 주셈. 어디 갔을까? 엥? 아무도 없는데? 아, 여기 있다. 어제 말씀 잘 드렸지? 너네 엄마가 선생님 드리려고 준 거 있을 거 아니야. 어딨어? 가져왔는데 잃어버렸다고? 개소리 하고 있네. 장난하냐? 솔직해지자. 니가 꿀꺽했잖아. 아니긴 뭐가 아냐? 피도 안 마른 게 어딜 어디는 속이려고 들어. 넌 가서 여자 화장실나 청소해라. 물건 가져오기 전까진 오늘 집에 못 갈 줄 알아. 뭐 돈 안 줬다고 이러는 거야 지금? 돈 안 줬다고? 여자 화장실로 가야겠구만. 일단은 어머 이게 배경이 90년대 후반이라는데 뭘 감사합니다 야 임마! 어머, 야, 너 이거 가방에서 나왔는데 잠깐 빌려도 되지? 친구야, 너 가방에서 이런 거 나왔는데 나 이거 잠깐 빌려도 되지? 나 좀 급한데 나 이거 좀 빌려도 될까? 아니 나 오늘 코너 가기로 했는데 내가 거울이랑 빗을 안 가져와가지고. 근데 빗이 진짜 필요하거든. 아 진짜? 고마워. 다 쓰고 갖다 줄게. 아 귀야 물러가라. 아 용돈이 부족해서 나 빗살 돈도 없잖아. 어차피 너한텐 쓸 데도 없잖아. 안 된다고? 이 새끼 아주 사람을 도둑년 취급하네. 참나. 빌려가는 게 도둑질이야? 친구 사이에? 잠깐 빌려간다고. 알아들었어? 대답 안 해? 아 됐어. 벙어리 새끼. 빌려준다는 뜻을 알게. 내가 귀신을 들렸나봐. 게임 대사. 화장실에 없네. 어머 뒤에. 뭐야 뒤에 누가 따라와요. 봉투를 획득했다. 이제 이 봉투를 들고 다시 교무실로. 이제 궁금한 건 없어. 아 미안해 내 소리 무서워서. 여깄다. 여자들 청소하고 왔잖아요. 아니 시블놈이 청소하고 왔는데 아이템을 직접 눌러. 봉투 말고 하나가 더 있나? 청소를 제대로 해야 되나? 쓸모있는 물건은 없는데. 안쪽부터 여기도. 이게 다 청소하는 거 아니야? 뒤에 웬 커신이 따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냥 저기 가가지고 말을 걸어야 되나? 아이템을 얻어오라는 건가? 얘한테 가가지고 봉투를 다시 한번 줘볼게요. 진행이 안 되네. 물건, 아, 물건 아이템! 제시해야 돼, 제시. 야! 아, 제시해야 돼. 그래!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내놔봐. 어, 여기요. 하, 이 새끼가 진짜. 솔직히 말해. 살짝 빼돌렸지. 아니라고? 네가 직접 봐봐. 이게 말이 된 내약수로 보이나? 아! 나랑 싸우자는 거야 지금? 어디 한번 계속해봐. 어? 어머. 어? 별꼴이야. 난 이제 어떡하면 좋지? 흐흐. 일하지 않고 돈을 벌고 싶어. 어? 야, 네가 아까 빌려준 돈 그거 네가 다시 가져갔지? 어? 맞네. 아! 여기 주머니에 아까 그 봉투 들어있네. 이 새끼가 내가 만만하게 보여? 이따위로 훔쳐서 가져가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벙어리 주제에 뒤지고 싶구나. 우릴 도둑으로 몰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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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한테 맞았어. 그림자는 사물을 통과해서 다닐 수 있어. 귀찮은 녀석이지. 마주친다면 시야에서 멀리 벗어나라. 그게 다야? 알고 나면 별거 없는 놈들이거든? 졸라 아픈데요? 지금 나 피칠갑 당했는데? 이 새끼야. 나 지금 피칠갑 당해서 피 채워줘. 갈 수 없던 곳에 한번 가보자고? 교장실 이런 거? 야, 나 그럼 이게 피칠갑 된 상태로 돌아다녀야 돼? 사진 조각, 캔커피, 작은 사탕. 어, 됐다. 어메, 여기 교무실 뒷자리고. 아, 그래도 피칠갑 된 거 좀 거슬리네. 일단 돌아가고. 어머머. 어메! 어메! 교육문화청, 땡땡중학교 실태점검 및 감사 결과. 96년도다. 나 6살 때다. 위원회 심사 결과 땡땡중학교는 땡땡구의 전 중학교에서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얻었음. 시설은 매우 청결하고 선진적이며 집행된 예산은 정직하게 사용되었고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본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개소리죠? 이런 학교 내가 장담하는데 100% 돈 주고 저거 쓴 거예요. 우리 학교도 제법 괜찮은 학교였는데 저기 뭐야 급식 맛없다고 애들이 막 썼는데. 전화번호부 한 켠에 빈자리가 남아있다? 이런 데다가 꽂아줘야 되나? 어, 끼운다. 어, 어머. 어,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어, 점점점. 어어, 작동산이뿐이야. 어, 눈에 띄는 물건은 없어. 어, 작은 사탕. 전화기가 놓였다. 작동하지 않는다.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는데? 어? 방송실 열쇠. 어? 이거는? 이것도 잠겨있어. 방송실? 방송실이 아까 어디 있더라? 교무실. 지도 같은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야 왜 이렇게 무서워졌어? 시방! 시방! 시방 뭐야? 아니 불은 또 왜 꺼졌어? 소화전이 빛나고 있다. 아, 선생님들. 제가 너무 안 보여서 그만. 어, 뚫려. 어. 학생들 찾는 일은 잘 되어가나. 방금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졌다고? 여태까지 일을 해보면서 많이 겪어왔어.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딱 잘라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난 그걸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불러. 와! 아시는구나! 미셸 모나혼! 잔챙이 놈들의 모습을 감추고 수작질을 부리는 거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냥 그곳을 최대한 벗어나려고 해봐.
어 지랄하지 마 진짜. 지금 미니 바꾸는 뭐 그런 거 아니잖아. USP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TV 작동은 하지 않는다. 물건이 없다. 아 UPS 아 나 왜 이러냐. 나 진짜 뇌검사 받아야 돼. 어? 모든 구역? 눌러본다. 아! 뭐야? 누군가 했더니 너였냐? 봤으면 왔다고 인사를 해야지. 자꾸 방송 때문에 온 거지? 애들한테 인기 많더라 너. 네가 말하는 거 한 번이라도 듣고 싶대. 이거 정황상 말을 못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거든? 근데 기계를 켤 땐 순서를 맞춰야 하거든? 시스템이 꼬이면 피곤해진단 말이야. 내 책상 옆에 메모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해라. 어 그래도 친절한 건가? 아씨발 뭐지? 방송용 마이크가 달려있다. 아 저기 순서가 있대 책상에. 목소리를 들려줘. 얘들이 또 까먹을까봐 적어둔다. 자 UPS 점검하고 셀렉트 스위치 모든 구역으로 설정하고 마이크 버튼 누른 채로 방송한 내용 말하면 끝. 방송 장비 쓰는 법. 어 뭐지 친절한데 이 정도면은. 친절한 선배야. 어 메모가 걸려있다. 학생들의 추천으로 금번 학급 방송 아나운서를 다른 학생으로 교체했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들려줘야지. 어 스위치를 눌러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어, 모든 구역 눌러보고 오 방송주 여기다가 띠딕. 오! 방금 무슨 소리가 났는데 컴퓨터가 제대로 안 켜진다고? 아, 진짜 뭘 만진 거야? 도움이 안 되네. 컴퓨터 뜯게 드라이버 했으면 좋다냐 봐. 아니 이거 이게 고장났다고 컴퓨터를 왜 뜯어. 진짜 옛날 고증이다. 드라이버가 어딨냐고? 자제실 같은 데 있겠지. 빨리 다녀와. 그래도 툴툴거리지만 해줄 거 다 해주는데 선배님? 아니 툴툴거려도 어디 갈지 제대로 알려주고 어디 가는지 어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알려주잖아. 난 저런 사람들이 좋아. 그지? 뭐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이거에 저거에 하는 건 되게 그 샤가지 없는 놈들이지. 이거 저 선배 되게 여기 자제실 여기 교장실 여기가 자제실. 엄마! 날가 빠지던 데 사가진 교과서다. 어머 어머 드라이버를 뜯겠다. 아! 어머 뭐 계속 뛰쳐오네 미친년이. 뭐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오! 어? 아니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사라질 때까지 움직여 도망쳐야 되는 거야? 방금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났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번에 큰 손처럼 생긴 녀석한테 쫓겼다고? 그건 검은 손이란 녀석이야. 골치 아픈 놈이지. 아오니 같은 거네. 녀석은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청각이 뛰어나. 물론 그놈이 바로 앞에 있어도 조용히 걸으면 뭐 뭐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였나? 쫓기는 중이라면 적당히 거리가 벌어졌을 때 천천히 걸어서 그 장소를 벗어나야 되고. 아 시프트 국룰이죠? 어. 드라이버는 자제실 가져왔는.. 아 나 자제실 갔다가 돌아왔지 참. 아 자제실 갔다가 돌아왔었지. 아우 창피해. 교장실 옆에 만약에 걔를 만나면 이렇게 다시 가야 돼요. 교장실 옆이었어요. 여기였어. 어이! 아 무슨 소리야! 에 회의록이라 써인 쪽지가 있다. 읽는다. 청구 선생님 배전한 비밀번호 아세요? 저도 까먹었네요. 요즘 워낙 일이 많아서요. 아 이럴 줄 알고 제 반에 안부를 적어놨어요. 교실 안문 게시판에 아주 작게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비밀번호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응? 게시판을 다 읽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게시판 정우 선생님이 몇 반 담임인지 알아야 되잖아 지금. 그지? 어어어어어어
어, 자세히 본다. 1498. 나이스, 운이 좋았다. 1498. 배전함. 비밀번호를 쓴다. 1498. 어? 에잇! 손잡이가 열쇠로 또 잠겨 있어? 열쇠 이중잠금. 열쇠를 더한 열쇠에 또 열쇠를 여니까 또 열쇠가 생겨버리는 그런 곳이었군요. 여기가 보건실, 방송실. 아이씨. 자, 여기. 자, 아, 가져왔는데 안 줬구나. 자, 드라이브 가져왔어? 그럼 어디 한번 볼까? 하, 이 선이 또 빠진 거였어. 어떤 미친놈이 느리다고 또 발로 찼나 보네. 헉. 자, 이제 준비 다 끝났으니까 직접 방송해봐. 컴퓨터에 있는 마이크 누르면서 거기 써져있는 대본들을 읊으면 돼. 방송을 한다. 어, 어머. 어? 아, 무서워. 어? 대전함 열쇠. 아씨, 왜 이렇게 무서워? 궁금한 거 있나? 내가 한 미친년. 아, 플로피 디스크를 많이 얻고 싶다. 나 저장 강박증 있는데, 나 이런 게임이 약한데. 저장 강박증 있어가지고. 보건실 열쇠. 플로피 디스크 좀 빠듯한데 하나 남겨두고 많이 저장 구할 때마다 저장을 하긴 해야겠다. 어, 오케이, 보건실. 아이고. 달력에 학사 일정이 적혀 있다. 어, 캔커피. 나이스. 각종 의학 서적들. 먼지가 가득하다. 보건실 입실 기록부. 흥미로운 내용은 없다. 쓸모있는 물건은 보이지 않는다. 시력 측정표이다. 여기 뭐 없나? 너 방송할 때 좀 웃기더라. 표정 안 풀어? 남이 웃어줬으면 장단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어우,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이 벙어리 새끼. 넌 여기 초대받지 않은 것 같네. 썩 꺼져. 우릴 방해하지 마. 아, 여기 지금 커신들이 학생들 3명을 데리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퇴마사니까 여기서 지금 빨리 꺼지라고 하는 거야 지금? 사진 조각을 얻었다? 어머. 오늘 새벽 1시 학교로 와라. 그래서 얘가 아까 우왕좌왕 했었잖아. 왜 가? 나 같으면 안 간다. 일진들이 오라고 한 건가 혹시? 어머, 간다. 아이, 감질만나게 여기만 보여주네. 작은 사탕. 근데 그나저나 나 아까 쿠신들한테 찍힌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잠깐만요. 어디로 도망가라는 얘기죠? 잠깐만요. 여기도 왜? 선생님.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점점 가까이 오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잠깐만, 이거.
근데 야 야 나 그냥 마땅히 했는데 이거 어떡해. 반짝거리는 거 어딨어? 여깄다. 2층 방어 셔터 열쇠. 아이템. 맛있는 커피. 열쇠를 사용. 연다. 오. 어둠 속으로. 이제 다른 팀으로 갈 수 있겠어. 다만 이곳에서 멀어질수록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거야.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각종 현상들, 정체 없이 떠다니는 낙신들. 이곳 1층에서 겪은 일들은 얘기로 볼지도 몰라. 지금도 졸라 무서웠는데요? 더 높은 층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먼 곳에 오래 있는 짓은 지양해야겠지? 넌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으니까. 무슨 소리야! 넌 아무것도 안 하냐고! 권투를 빌지. 아니 넌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저장 강박증이 있는 나로서는 큰일이다. 디스크가 하나밖에 없어. 저장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가자. 뭐야? 1997년 땡땡 중학교 특집 기사. 귀신이 보이는 당신을 위해 땡땡 중학교 기사단. 여름이 다가오는 가운데 최근 교내에서 창백한 귀신을 보았다는 학우들의 제보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 땡땡 중학교 학생 기자단 일동은 이 현상에 대한 조사를 위해 귀신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을 취재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파랗게 질린 창백한 귀신이 나를 쫓아다니며 경험담을 늘어놓았다. 오컬트 연구부의 지원문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학생의 모습을 흉내내며 서서히 속도를 높여 빠르게 쫓아온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부는 이 귀신들은 항상 비열한 괴롭힘을 즐기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오히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도망간다고 한다. 혹시나 우리의 취재 내용과 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 위 내용을 따라해보는 건 어떨까? 빨간 당구공? 그러면 거미는 뭐야? 천조각. 거미 같은 거는 도망쳐야 되는데 인간 귀신을 보면은 눈싸움을 그냥 정면으로 쳐다보라는 얘기지. 정면으로 쳐다보라는 얘기. 화장실 같은 데서는 파밍하지 말고. 이게 단순 스토리뿐만 아니라 파밍도 해야 되고 액션도 해야 돼. 액션도. 액션. 쉣.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숙직식 열쇠. 숙직식 열쇠가 왜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지? 이거는 뭐야? 세정제. 이거는 종이 상자야. 여기 잠겨 있다. 여기 어디야? 여긴 과학실. 잠깐. 과학실이라. 무서운데. 저쪽에 아까 검 같은 거 있었는데. 왠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경고. 최근 일부 학생들이 유리병 등을 바닥에 던지는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깨진 유리는 밟으면 소음을 유발하며 날카롭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액션 게임이었어? 유리를 깨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강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서야 알겠다.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전부 죽여버릴 거야. 지금은 기회는 지금뿐이니까. 미친년. 저 유리조각 조심. 잠겨있다. 특별한 점 보이지 않는다. 씨발. 깜짝아. 죄송해요. 건너다녀야겠다. 잡동산이 뿐이다. 큰 소리 내지 마. 알겠어요. 여긴 어딘지 들어갈게요. 큰 소리 안 낼게요. 외모에 뭐가 적혀있다. 깨진 액자 언제까지 계속 두실 건가요? 학생들 시켜서 자제실에 있는 새 그림 가져와주세요. 그 자제실에 있는 그림 막 피처럼 되어있던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 있다. 노란 당구고. 플로피 디스크. 드디어 저장을 할 수 있다. 이게 깨진 액자구나. 아래에 무언가 글씨가 있다. 합쳐서 넓은 순서대로라고 적혀있다.
칠견오리 같은 건가 보다. 칠견오리. 금고 사용 설명서. 1981년 정우 금고 산업. 정우 금고 산업의 금고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명서는 다이얼 금고 사용 방법에 대해 기술하는 문서입니다. 다이얼 사용법. 다이얼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비밀번호의 첫 번째 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이얼을 반대로 돌려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첫 번째 자리의 숫자를 확정을 하고 다음 자리의 비밀번호를 잘 몰라. 어 이거 뭐야? 뭘 쳐다봐? 쉐끼가 버스터를 뜯었다. 왠지 저 다섯 장을 다 떼야 될 것 같죠? 행정실에 걸어둔 그림의 액자가 망가져서 새로 갈아 끼우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산 붉은 액자에 끼웠습니다. 시간이 늦은 관계를 모찔을 내일 하겠습니다. 모찔까지 다 하면 되는데 그걸 또 굳이 내일 한다고? 레게노인데? 다이어리 달린 낡은 금고가 있다. 비밀번호? 어떻게 알아? 아직 뭔가 힌트가 있겠지? 선조각, 당구공. 숫자 3이 적혀있다. 2가 적혀있다. 어, 교직원 휴게실. 아직 저거는 못 열 것 같아가지고. 이건 뭐야? 회의록이 적혀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다고? 회의록인데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다고? 밖에 거미가 있었는데. 조심조심해서. 아, 씨발, 무서워. 어, 플로피 디스크. 쇠사슬로 문이 잠겨있다고? 경비실? 경비실 열쇠 아까 있었지. 아 숙직실이구나. 아, 아니 뭐 학교가 개박살이 났어. 어우! 여긴 어디지? 교실인가? 어! 어! 생선이야 이거 뭐야? 엥? 아, 머리뼈 조각이었어? 어이쿠. 흥미로운 점 보이지 않는다. 저 뭐 뼈 조각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데? 갈비뼈 조각을 획득했다. 뭐야? 검은 당구공. 눈에 띄는 물건은 없다. 잡동사니 뿐이다. 액조디아인가? 무슨 소리세요? 아 큰일 났어요. 저게 랜덤 카운터인지 아니면은 바로바로 커신들이 나오는 건지. 씨발 불안한데. 조심히 다녀봅시다. 거미줄이 있네요. 잠겨 있네요. 아 다비드 조각상이네요. 음메 메모가 붙어 있다. 방범 셔터 자물쇠를 바꿔뒀습니다. 추가로 비밀번호도 변경했습니다. 자세한 전달사항이 프린트된 종이 열쇠는 4층 접견실에 있으니 참어. 잠겨있다. 4층 접견실. 아직 2층에서도 빌빌대고 있는데 그치 2층에서 빌빌대고 있는데 4층 접견실까지. 알았어 알았어. 지금 2층이에요. 아, 안에 띄는, 눈에 띄는 물건은 없다. 2학년 3반, 2학년 4반. 어, 이거 뭐야? 파란 당구공. 어? 어? 아, 다행이다. 먼지가 가득하다. 쓸모 있는 물건은 없다. 어. 아, 여기가 그 갈비뼈 구한 곳인가? 여기는 3반밖에 없는 건가? 어, 왜 그래? 어? 지랄하지 마, 진짜. 진짜? 아니 지금 이거 배경이 이상하면은 슬슬 뭐 온단 얘기라고 했거든. 어? 나이스. 잠깐만. 소리 내지 말라 했거든? 아! 행정실. 행정실은 좀 이렇게 다녀도 괜찮겠지? 일단 1층에 자제실 가라 했었지? 1층 일단 가고 행정실 숙직실을 아이템 작은 사탕 캔커피 당구공. 당구공 순서가 3624? 이거 순서대로 왠지 3624? 천조각 이거 다칠 때 왠지 묶으라는 것 같고. 유리등을 다그대는 세정제. 으이! 뼈조각. 아 씨발 안돼.
거야 진짜? 그러니까 아니 상대 정글은 한호종이 노는데 응? 우리 정글 뭐함? 뭐하세요? 선생님 액자를 찾고 있어. 자제실에 있어야지. 그 힌트를 왜 그렇게 줘? 응? 뼈를 찾았는데 뼈 조각. 상식적으로 과학실이라고? 아 해골 모형에 갈비뼈랑 두개골을 넣어주고 그리고 쇠사슬은 뭐지? 경비실에 쇠사슬로 잠겨있어. 그러면은 염상 같은 거고 그 어쨌든 과학실로 가라는 얘기잖아. 일단 어이 깜짝이야. 자제실도 일단은 여기 교무실이었고 교장실. 아 무서워. 여기 자제실. 여기서 어 이게 액자 같은데? 닦을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아 여기서 아니 이거 먹지 마 아까워. 어 다 다행이다. 어 요거 요걸로. 어. 역시 쭈꾸루 근본의 조합. 젖은 천을 얻었다. 어, 근본의 조합이다. 자, 이걸로 닦아. 설마 뭐 살 빠지는 그림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님? 그 막 이렇게 어, 야 이런 거, 야 이거 저기 한참 싸이월 때 유행했던 어? 그 살 빠지는 그림 이라죠. 몸무게 줄어드는 그림 이런 거 기하학적인 그런 거 해가지고 그지? 살펴본다. 어. 빨아 계속 오늘 쳐다보면 맞을 것 같은데. 빨강, 노랑, 검정, 파랑? 이거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넓은 순서? 빨강, 노랑, 검정, 파랑. 빨로 검 파. 아! 빨, 노, 검 파니까 3, 2, 4, 6이네. 금고번호! 3, 2, 4, 6. 아씨, 근데 거미도 소리에 반응하나? 아씨, 일단 저장. 또 죽을까봐. 나 진짜 저장 강박증 있는 사람인지. 일단. 행정실. 아까 손이 검은 손이 소리가 그렇고요. 왜 지랄이지 이거? 교직원 휴게실 왜 종 모양이지? 걸으면 모른다네. 아 최대한 거리를 벌린 후에 하... 엔드리스 모드는 뭐예요? 아 쭉 가는 건가? 이어서 천천히 해야 된다고? 아 야 저 너무하네 난이도. 나 같은 할미는 어려워요. 다목적실? 아, 잠겨있다. 나 저런 금고를 돌려본 적이 없어서. 난이도가 좀 있네, 이거. 금고 사용 설명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아까 거기까지는 알았죠.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돌려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첫 번째 자리의 숫자를 확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3 또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총 4개의 비밀번호가 해야 된다. 아, 오른쪽 3? 3, 2, 4, 6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주의사항 읽어봅시다. 유난되지 않은 다이아는 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서 유난을 작업하십시오. 쥐질래? 이걸 센즈한테 미리 갔다 와야 되나? 소리가 나는데 이거 누르는 순간 자 됐어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설마? 어어 아 됐다 되잖아. 됐다. 아니 왜 4에서 멈추는 건데? 아니 없나요? 아, 소리 조심. 침착하게가 안 돼. 나 원래 약간 축구를 할 때 좀 굉장히 빡시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다이어를 최대한 천천히 돌려야 되는 건가? 일단 3241인 거는 알았으니까. 여기까지 맞잖아. 그치? 여기서 반대로 쭉 6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아까 쭉 돌리다가 손 입게 됐거든. 과학실 열쇠
이러고 손 들어오면 레전드였는데 이러고 들어왔으면 나 진짜 욕했어. 좋았어. 천천히 돌리면 되는 거였네. 천천히 돌리면 되는 거였어. 그리고 지금 해골 보건실에 해골 해줘야 되고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아씨 발소리도 내면 안 돼? 다목적실 여기 잠겼고 화장실 지나서 걸어다녀야겠다. 나 뛰어다니고 싶은데 이거 여기 소리에 예민한 애들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있다. 과학실 아이템 엥? 숙직실 과학실 있는데 여기다. 어 센즈 높은 곳에서 떨어졌어. 자 파란 해골에 갈비뼈 조각을 끼울까. 잉 귀여워. 아이템 머리뼈. 해골에 이미 다른 뼈가 끼워져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구해왔는데 이건 네 머리뼈가 아니란 얘기야? 파란 해골에 다시 가져갈까? 아니요. 그럼 이 뼈는 누구 뼈야? 아 해골이 여덟 명이구나. 복도를 달리다가 넘어졌어. 얜 다리뼈를 구해와야 될 것 같은데? 어? 아 머리를 다쳤구나. 아, 저 머리뼈 저 친구 거 같은데? 어, 잠깐만, 너는 머리도 깨지고 다리도 깨졌니? 다시 가져갈게. 니거 아니야. 얘 거야. 머리에 공을 맞았어. 머리뼈. 어, 얘. 야! 잠깐, 그러면 해골이 네 명인가? 해골 자체는 세 명인 것 같은데. 어 씨발 밖에 뭐야? 아! 노트에 뭔가 쓰여 있다. 인체 모형 유지 보수 예산 교부 신청서. 최근 다수의 인체 모형이 훼손되어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 교부 신청합니다. 노란색은 다리뼈, 파란색은 갈비뼈, 붉은색은 머리뼈. 50만 원. 아니 해골님들 내 이빨 크라운보다 비싸잖아 이거. 네. 오늘 새벽 1시 운동장으로 와라. 뼈를 올바른 곳에. 잠깐 다리뼈를 지금 못 찾았는데 잡동사니 뿐이야. 다리뼈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 제가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름조차 생소한 화학물질 진열되어 있다. 염산도 얻어가야 될 것 같은데. 플로피 디스크. 열리지 않아? 왜 열리지 않아? 작은 사탕. 다리뼈 어디서 구하지? 다리뼈? 아까 막 자제실 같은 가야 되나? 여기가 과학실인데. 아 씨발 무슨 소리야. 흥미로운 점은 보이지 않는다. 왼쪽 교실? 그렇게 너무 답답하고 순수해줘도 좋아요 저는. 무슨 소리야. 2학년. 여기다. 방화 셔터 열쇠. 오케이. 어우! 깜짝이야. 이제는 얘가 점프하는 것도 무서워. 2학년 물건. 눈에 띄는 물건은 없다. 브라운관 TV. 뭐다. 다리뼈 여기 있다. 저기 또 뭐가 있어. 구석에 무언가 눈에 띄는 물건이 있어. 손전등. 나이스. 손전등은 늘 옳다. 출석부와 잡다한 서적이 있어. 특별한 점 보이지 않아. 왠지 뛰면은 아까처럼 그 검이나 손이 올 것 같아서 나도 빨리 컴퓨터를 찾아서 저장하고 싶다. 이제 이 정도까지 했는데. 돌다리 두드리기 뭐야. 특별한 점. 아니 왜 학교에 컴퓨터가 없어. 빡치게. 소형 브라운관 TV. 쳐라. 사탕 내놔. 내놔. 먹을 거. 플로피 디스크 내놔. 아이씨 왜 쓸모없는 물건이 없어.
이러고 이제 해골 아까 광학신의 컴퓨터가 있어. 왜 이래. 응. 최대한 걸어다니자. 나 답답하지만 나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어요. 아, 오케이. 왠지 뛰어나가면은 걔네가 눈앞에 어휴. 아까 컴퓨터 있었나? 어! 잠깐 저장 한번 하고 와야 되는데. 여기 컴퓨터 있나? 아 씨발 왜 컴퓨터가 없어 과학실에. 아이템 다리뼈. 자 50만원짜리 다리. 어 캐비닛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 아니 이게 어 무슨 소리야. 이상한 소리 내지마. 염산 이걸로 이제 경비실 가야 되는 거지. 숙직실 열쇠는 따로 있고 경비실 열쇠 따로 있고. 근데 저장하는 곳이 1층 컴퓨터밖에 없는 거니? 나 그러면은 조금 화낼 거야. 나 지금 저장하고 싶어. 나 지금 저장하고 싶은데 저장하고 싶. 저장할 거예요. 3층 가는 거 찾은 거야 지금? 샀다. 일단 내려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저장 좀 할게요. 너 너무 무서워. 왜 상시 저장이 아닌 거야 아저씨. 응. 저 아저씨는 왜 안 움직이는 거 나만 움직이는 거야. 너무 열받는다. 센파이 너무해. 생사를 함께한 사이 아니었냐고. 아이템 손전등 숙직실 2층 방아 셔터였어요. 이게 2층으로 가는 계단 열쇠는 열쇠다? 다른 곳 얘기한 건가? 염산 사진 조각 손전등. 일단은 애들 다리 다 찾아줬고. 여기 저건가? 아니야 저거 아니었어. 아파. 여기. 쟤 사슬 녹인다. 어우! 염산을 사용하여 쟤 사슬 녹였다. 오, 노! 너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아. 켠다. 아,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어떡해. 하이. 어우!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먼지가 가득하다. 뛰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걷고 있는데. 아 무슨 소리니 이게. 잡동사니 뿐이다. 눈에 띄는 물건은 없다. 캐비넷 뒤쪽. 무슨 소리니 그게. 캐비넷 뒤쪽이면 저쪽 아니니. 어디 한번 가볼까? 아, 이 캐비넷? 아, 눈에 띄는 물건은 없다. 저 뒤쪽? 어우! 직원용 세면대. 어? 무언가 걸려있다. 2학년 4반 열쇠? 어우!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2학년 4반에 못 들어갔단 얘긴가? 이게 무슨 소리니? 어, 씨발. 2학년 4반이 어디였지? 오른쪽에 아까 거기 거미 나오는 곳 아니었나? 거미 나왔던 곳? 씨발, 빨리 갈래. 아, 여기서는 원래 이렇게 걷는구나. 내가 시프트를 누르지 않아도. 아, 그랬구나. 원래 저렇게 천천히 가는 곳이었어. 나는 내가 시프트를 계속 누르고 있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들어왔다. 원래 들어오는 곳 아니었나 여기? 밑에였나? 밑에구나. 아씨 거미 개이야. 아, 여기야. 어 야야야 잡동사니꾼. 어? 씨발. 1997년 땡땡중학교 2학년 4반 생활기록부 자세히 본다.
땡땡땡 학생은 땡이 땡오 뭐야? 이게 뭐 어떻게 읽어야 돼? 말이 적고 교사의 지시에 비협조적이며 학생들과 뭐야? 대화가 적음? 아, 대화가 적음. 말이 없고 대화가 없음. 돈이 없고 대출이 아하하 아 니는 진짜 아니 여기 지금 97년도 학교라고 아니 지금 학교라고 학교 교사의 지시에 비협조적이며 뭐 불안한 태도가 보임? 불순한 태도가 보임? 글씨가 훼손되어서 알아보기 힘들다 뭐 대충 뭐 협조 비협조적인 학생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한 것 같죠? 이어짐 애들 기강 잡기 힘드시죠? 말도 안 듣고 소리나 빽빽 질러대고 매 맞는 게 다들 익숙해졌나봐요. 그래서 제가 기발한 방법을 만들었어요. 학사 뒤편에 거미가 많거든요. 학생들을 혼낼 때 막대로 때리는 대신 그 거미들을 잡아서 오단에 넣어뒀더니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딱 지금 시기에 애새끼들 다루는 데는 역시 이런 심리적인 충격요법이 제일인가봐요. 효과가 기가 막혀요. 저번에도 그 학생이 누구랑 싸운 건지 시끄럽게 굴길래 요긴하게 써먹었어요. 반응을 선생님도 보셨어야 했는데 그래서 거미가 애들이 무서워하는 거미가 이게 크게 나타났어. 야 어떻게 해야 돼? 어우 씨발년 아 걸어가면 안되잖아 얘는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얘도 멀리 가야 되겠다 아 선생님 어디갔어 어디까지 쫓아올 거야 쌍년아 망했는데? 이거 뭔가 아까 어디까지 가라고 했었지? 있나? 헬로 피터 파커 어씨 너무 많이 맞았는데? 아니 이렇게 많이 쫓아오면 어떻게 해? 잠깐만 종이를 읽다가 잠깐만 교직원 휴게실 뒤쪽에 작은 숙제실을 열 수 있는 열쇠 어디로 가야 되지? 다시 2학년 4번으로 가야 되나? 저 거미 파해 어떻게 해야 돼? 다목적실 정수구 지키라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다 거미한테 죽으면 어떡해? 오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런이 답인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봐도 잠겨있다 교직원 유기실 아 화장실 변기칸 오케이 그런 혼수 좋아요 감사합니다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아이템 2층 방화 셔터 열쇠 숙직식 열쇠? 숙직실 열쇠 여기가 숙직실인데 교직원 휴게실 뒤에 인체 모양의 세워져 있다 쟤 나중에 다 쫓아올까봐 겁나네 가운데가 찢어진 캔버스야 절대 정수기라는 건 페이크 같아 내가 볼 때는 행정실 여기는 이미 볼 일 다 봤고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2학년 4반 소리 안 내면 거미가 안 나타난다고? 나 소리 안 내는.. 아 잠깐 교실을.. 안
나타나는 거 맞지? 이 새끼 때문이야? 흥미롭지 않은 교과서들이야. 와우! 아. 어디? 야야. 아우 씨발. 어 진짜 왜 이래? 화장실. 화장실 남자. 어? 응가? 어? 아 화장실. 어? 저기 친 것 같은데? 저게 이거 뒤주각 아니야? 저기 이거 거미태 마사 꾹꾹 숨어라. 와 와, 잠깐 그럼 2학년 3반 다 안 뒤진 것 같은데 나 그러면은 또 화장실 좀 오래 있어야 되네. 아까 뭐 반짝였었어? 동네 성불한 거미. 반짝이는 게 있었는데 내가 뭘 가져왔을까? 있다. 아씨, 저거. 휴게실 열쇠다. 이걸 얻으려고 이 개고생을. 이제 안 나타날 것 같아, 샹야. 행정실. 일단 반 애들 말로는 네가 소란을 피웠다는데. 아, 제가요? 저기 다 반 애들인가요 혹시? 내가 저런 상황이 되면 그냥 포기하고 죽어서 맞아요, 귀신들과 선생님. 동료가 되겠어. 하하. 걔가 소란 피우는 걸 봤어요. 사람 하나 묻으려고 아주 작당질나네. 쟤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때 전 그냥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란이 있었나요? 애들이 다 다른 말을 해. 이 새끼가 일단은 나쁜 애인 것 같고, 얘는 그래도 내 편을 들어주는 애 같고, 얘는 그냥 반에서 공부하는 애고, 반 애들 말로는 나를 셋 중 한 명은 오직 거짓말만 한다. 나머지 두 명은 오직 진실만을 말한다. 거짓말쟁이를 때려 죽여라. 바깥에서 문이 잠겨버렸는데? 저기 곧 부러질 것 같은 야구방망이야. 저기 근데 나 시간이 없어. 왜? 두 명이 진실을 말한다 했지? 걔가 소란 피우는 걸 봤다. 사람 하나 묻으려고 작당질나네. 쟤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새끼 거짓말 아니야? 전 그냥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란이 있었나요? 구라지! 소란이 있었던 거 아는데 어떻게 몰라? 그죠?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죽인다. 어? 틀렸어. 됐다! 망했다. 세이브 어디서 했지? 증언 속의 모순을 파악하며 거짓말쟁이를 찾으십시오. 감히 공부를 해? 여긴 어디서부터야? 아! 아씨 염산부터 해가지고 2학년 4반이었어. 아 다시 대장님 오늘따라 함성이 우렁차요. 고마워요. 어? 잠깐만 여기가 염산이 아니구나. 여기였구나. 아 아파. 여긴다. 첫 번째가 거짓말하는 거지? 나는 웃기려고 했는데 웃기려고 하면 안 되겠어. 간다. 그리고 여기는 내가 천천히 걸어서 천천히 간 줄 알았는데 원래 애가 천천히 가더라고요. 어우 씨발. 잠깐만. 첫 번째가 맞아요. 저 녀석이 소란을 피웠어요. 두 번째가 아니요. 사람 하나 묻으려고 작정을 했네. 이거 그냥 꼬개 생각하지 말고 그 직관적으로 생각해야겠다. 내가 보아하니까 지금 한 명을 왕따 시키는 것 같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그 애들은 진짜 그냥 어우 씨발 뭐야. 그러니까 1번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자 애들이 이제 거짓말로 가만히 있는 애 하나를 선생님한테 그 못되게 구는 거잖아. 근데 그게 괴롭히는 애들하고 그냥 아무 관심 없는 애들하고 관심 없는 애들. 그래서 1번이 거짓말하는 건가 그러면은? 죄 없는 애들 괴롭힌다고 생각을. 아 또 거미왕님인가? 다른 거 만지지 마. 다른 거 만지지 마. 다른 거 만지지 말고. 내가 호기심에 너무 이것저것 만졌나봐. 어 그래 열쇠만 먹고 나오면 되네. 근데 왜 계속 이런 배경이니? 1층에서 저장 좀 하고 올까? 컴퓨터가 왜 1층밖에 없지? 1번 시끄러웠음, 2번 안 시끄러웠음, 3번 안 시끄러웠음. 그게 내가 아까 그 아까 인체 모형들 얘기 들어봤을 때 1번은 소란이 자 소란이 있었어요 이게 됐었고, 2번이 지랄 안에 사람 하나 묻으려고 작정했구만 이거였고, 3번은 뭔 소리여 이거였어. 1번이 거짓말쟁인 것 같아. 1번 애 하나 묻으려고 작정했다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소란 같은 건 없었는데 일진들이 그냥 아니면 뒤집어 씌우려고? 여기 너무 무섭다. 쎄하다. 진짜 말 하나로 사람 죽이는 것 같잖아. 맞아요 선생님. 걔가 소란 피우는 걸 봤어요. 사람 하나 묻으려고 작당질라네. 쟤 지금 거짓말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 무슨 소란이 있었나요? 이거 문이 이렇게 잠겨야 되는 거지 지금? 셋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한다. 나머지 두 명은 오직 진실만을 말한다. 거짓말쟁이를 때려 죽여라. 그다음 문이 잠기고 1번 때려 죽입시다. 1번.
오케이. 눈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마구니! 눈엔 마구니가 가득하구나. 때려 죽여라. 정말로 때려 죽여라. 어? 역시 니놈이 머리에 마구니가 가득했구나. 어? 잠깐만. 사라졌다. 여기 뒤에 뭐 파밍을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여기 내가 열고 들어갔었잖아. 엥? 이거 숙직실 사라지면은 왠지 그러게 눈깔이 있었는데 그 다시 못 가다 이거는 좀 마음에 걸리네. 열쇠 구하고 와서 저장했었지. 나갔다 다시 놈 생기려나? 에? 아예 사라졌어. 오씨 나도 이거는 궁금해가지고. 소순 가보자. 뭐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저런 요소가 사라질 리가 없어. 난 믿어. 일단 여기서 마구니를 때려 죽이기 전에 엥? 없네. 자 빨리 갔다가 빨리 와야 될 것 같은데. 자 잠겼지? 여기서 어? 자 여기서 여기 빨리 갔다 온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다. 이런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처음으로 내 신세가 원망스럽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게 아니야.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게 해주지. 어머. 창문 밖으로 고요한 풍경이 보인다. 어! 오! 이거 뭐 그런 건가 봐. 이스터에그 같은 건가? 이 새끼 일단 때려 죽이고 영원히 이곳에서 죽여버린대. 때려 죽이고 됐다. 다목적신 열쇠. 어 이제 좀 속이 시원하네. 다목적신 어디였지? 왼쪽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였다. 다목적신. 어 무슨 소리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 뭐야 메리니? 시방 목소리 너무 무서워. 어 뭐야? 아, 시발년아 죽일래? 야 뭐 까불어. 아 뭐 눈썹 할 거면 끝까지 하든가. 아이트 누구세요? 어? 응? 어머! 으악! 샹! 꺼져 키블 새끼야! 나와! 드디어 첫 번째 학생 구출! 누구세요? 꺼내주러 왔다. 따라와. 어? 무슨 일이야? 한 명 찾았다고? 좋아. 일단 여기로 빨리 데리고 와줘. 어 2, 3, 4층 이렇게 구하나 보다. 오오 이름이 뭐야? 지혜예요. 이지혜. 혹시 다른 애들은? 도망치느라 못 봤어요. 아참 근처에서 이것들을 주웠는데. 두 개의 열쇠군. 이건 3층으로 가는 계단의 방어셔터 열쇠인 것 같고 3층 방어셔터 열쇠. 그리고 이건 컴퓨터실 열쇠라고 써져 있구만. 컴퓨터실은 3층에 있어요. 거기까지 도망가려고 했는데 아 나 진짜 또 두 번째 그 왔다. 이상하게 3층은 주변이 어둡더라고요. 주변이 어둡다라. 어두운 곳에 오래 있으면 많이 위험한데. 혹시 손전등 가지고 있니? 아 있다고? 다행이네. 그건 그렇고 일단 이건 내가 갖고 있을 만한 물건은 아니니까. 컴퓨터실 열쇠 이 학생은 내가 맡아주지. 아니 같이 가자고요. 아니 같이 가자고.
싫어할 줄 알면 그냥 학교에 안 오는 건데. 짜증나네 진짜. 보통의 여고생장 말투네. 컴퓨터실 위치 학생이 말해주잖아. 3층. 어 뭐야 이걸 물어봐주네. 3층 동쪽 복도. 어 그리고 비상발전기. 학생들의 말대로 3층은 빛이 들어오자. 야, 각 층마다 비상발전기가 있으니까 작동시켜보라고. 아 난이도가 좀 있네. 두루두루둔. 열쇠를 사용하여 방어 셔틀을 열자. 연다. 어우 이거 여는 사람도 무서워. 어메야 앉아. 어 과연. 어 씨발. 어 뭐야 메리야. 메리니? 학생에게서 들었는데 각 층에는 비상발전기가 있어. 위치는 1층에 있던 것과 같을 거야. 발전기가 고장난 것만 아니라면 가동시켜서 전력을 복구시켜봐. 그럼 방 안에 전등도 켤 수 있겠지? 3층에도 발전기가 있으니까 한번 작동시켜보는 게 어때? 동쪽이었지 아마? 안녕하세요. 제 멋대로 떨어지지 마세요. 제 뒤에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컴퓨터실. 안녕하세요. 왜 자꾸 쫓아오시는 거예요? 나 덮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켜지지 않는다. 어, 지금 너무 가까이 붙어있었네요, 지금. 3층 비상발전기 제어판. 작동은 하지, 아, 안 된다, 씨발! 아니, 얘 언제까지 쫓아와? 이거, 퇴마 어떻게 해? 2층 런? 아니, 씹으려니? 불 어디서 켜야 돼? 3층 발전기 언제 고칠 건가요? 불을 켜도 몇 분 뒤면 다시 꺼져서 다시 켜줘야 됩니다. 이걸 몇 달 동안 방치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죠. 아우씨 이거 빨리. 아씨 일단은 밝은 데로 있다가 다시 와야겠네. 어 발전기가 컴퓨터실 옆에 동쪽에 있나 그러면은? 오케이 빨리 가보자. 동쪽 컴퓨터실? 말고 이 새끼 뭐야. 찢어 죽어버려. 아 잠겨있다고? 미술실 상담실 잠겨있어. 어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 컴퓨터실 앞에. 컴퓨터실 선생님 밝은데 좀 멀리 가야 되는데. 잠시만 선생님. 자 다시 컴퓨터실로 가볼게요. 잠깐만요. 아이씨 아이 아까워. 선생님 저 체력 회복이 안 됐는데요? 발전기. 엥? 에? 어잇? 여기 그 플로피 힘들게 빼돌린 걸세. 그쪽 사람들 몇 명을 미리 구워 삶아놓길 잘했어. 새로운 인력으로 기습감사를 진행할 줄이야. 큰일 날 뻔했구만. 뭐 자네가 컴퓨터 잘하니까 역시 믿을 건 자네 최선생뿐이야. 아, 나는 늙어서 그런가 이 컴퓨터인지 뭔지 영 어려워서 말이지. 붉은 플로피 디스크? 그 플로피 안에는 며칠 전에 있었던 폭력 사건에 대하여 작성된 글이 있을 거야. 없애버려. 작업이 끝나면 나에게 돌려주게. 다시 몰래 갖다 놔야 되니까. 어머 저게 발전기인가? 아 뭐하는 거야 지금. 어 뭔가 A로 보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군. 아니 뭔가 이게 그거 같은데? 다 연결해야 된다고? A B C
북쪽 배선도 있는군요. D B B A 이렇게 하고 이거는 흰선 흰색 선이려나? 엥? B 뒤에 배선이랑 상관없는 건가? 아 파이프색은 안 맞춰도 되고 B B B 파이프색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맞춰야 되는 거 같은데 D 색 맞춰야 되는 거 같은데 D D D D D D D D D 에? 이러면은 잠깐만 D D D D 이렇게 위로 가면은 D가 되는 건가? A A A 에이 파이프색 파이프색 상관없는 건가? A는 어쨌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 A 파이프색은 앞뒤 표현뿐인 듯 합니다. 아 앞뒤 표현이요? 맨 오른쪽에는 어두운 파이프가 한 개도 없다. 어 B D 그러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구만. D D D D C C C 아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데 이제. 잠깐만. 파이프 색 맞추는 게 아닌 거지? 엥? 왜 얘는 또 이렇게 돼 있지? B B B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B, B,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 그러면은? 그럼 C, C, C. C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쟤는 이렇게 가는 게 없는데? C. D가. D는 이렇게 해서 오는 거고. A. A가 끊겼네. A. 이렇게 해서 A로 오고. B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왔고 C는 그러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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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아 C가 막혔는데? 이렇게 하면 C D가? 그려진 파이프는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D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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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선을 복구했다. 누가 쫓아. 아 됐다 샹년아. 아, 죄송합니다. 이리 와봐. 파일을 삭제할까? 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시키는 대로 하자. 파일을 삭제했다. 오! 미술실. 오 유령이 사라졌어. 어 잠겨있어 잠겨있어. 바닥에 메모가 떨어져 있어. 혹시 우리를 구하려고 온 사람이 있을까봐 여기에 적어둘게요. 학교 전체가 그렇지만 여긴 더 이상해요. 불을 켜도 밖에 안 보인다고요. 거기다가 어두운 곳에 오래 있으면 귀신 같은 게 쫓아오는데 불을 켜도 곧 꺼져버려요? 여긴 너무 위험해요. 친구 따라 다른 곳에 숨었어야 했는데 제발 아무나 좋으니까 우리를 좀 찾아주세요. 어디에 숨어있는데 그러니까. 기회를 주겠다. 못난 실력.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쉽게 줄 순 없지. 어떤 녀석 덕분에 학교가 예체능 특성화 학교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뻔하더라고. 조금이라도 수상 가능성을 높이려면 모든 작품이 완벽해야 됐댔나? 웃기지? 아래 그림 중에 못난 그림을 하나 섞었어. 어떤 그림이 틀려먹은 그림인지 확인하고 나에게 알려줘봐. 평소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볼까? 이 친구인데? 어? 아닌가? 그게 네 그림이야? 아니 그건 네 그림이 아니야. 자기 그림도 못 알아보냐? 다시 찾아. 응? 아 씨발 그만둔다. 응? 뭔 차이야? 그만둔다.
그만둔다. 응? 그만둔다. 응? 그만둔다. 어떻게 하라고? 코커용? 평소에 성실히 임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다고? 냄비는 뭐야? 너네도 모르잖아. 하나가 다른 거지. 볼의 음영이 다르다고? 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 야, 눈썰미 좋다. 그래, 바로 그 그림이야. 명함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위치에 그려져 있지. 어머. 다시 그려. 오늘까지 제출해. 아, 선생님 입시를 위해서 따끔하게 혼내주는 것 같은데? 물감으로. 선생님 입시를 위해서 담겨 있다. 아이템 나온 거야? 아, 무서워라. 3학년 일반 열쇠. 아! 껐다 다 시켰어. 왠지 시간이 다 됐을까봐. 저장하려면 그럼 1층 또 가야 되는 거야? 레전드인데? 어떻게 비명이 끼야토. 아까 탄 포탈이 1층으로 가는 거일걸. 아, 그랬구나. 그 발전기는 발전기끼리 그게 된다는 거지. 발전기는 발전기끼리. 아이고 무서워. 아, 미친년아. 저 포탈이구나. 알았어. 이제 여기서도 볼일 끝났고, 미술실 볼일 끝났고, 빨리 시간 끝나기 전에 상담실 안 되고, 3학년 4반. 아우, 3반. 야호. 저기 또 부숴야 돼. 에? 석고상님이 왜 조금씩 움직이는 듯한 기분이? 일반이면 왼쪽인가? 잠시만요. 선생님. 쌤. 일부러 걸어갔는데요, 저. 여기 3층 맞죠? 잠깐만, 게시판 읽어야 돼, 그 와중에. 최근 고의로 석고상을 손상시킨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석고상은 학교 기부르니까 배순하지 마세요, 땡땡중학교.
아무것도 없어 교실에? 이럴 거면 왜 이곳에 오는 거야? 눈에 띄는 물건은 없다. 눈에 띄는 물건은 없다. 다시 빨리 나가자. 오! 어, 불. 아우, no! 볼트 커터는 뭐야? 쪽지가 같이 붙어 있어. 3번 자물쇠 하나가 고장나서 안 열린다는데 그냥 이걸로 부숴버리세요. 대신 얘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런 건 집. 어? 너는 그 나이 처먹고 아직도 그런 공책이나 쓰고 있냐? 귀엽네. 줘봐. 한번 읽어나보자. 야, 얘 그림 존나 잘 그린다. 야, 얘 무슨 라노벨 소설 쓴다. 아 진짜 언제 일기 쓰는 게 취미라며. 너 혼자 볼 거면 뭐라고 쓰는데. 좀 줘봐 새끼야. 오늘도 지우와 수영이가 돈을 가져갔다. 오! 지우 아까 그 구한애잖아. 작년에 불만 있으면 직접 얘기하던가. 아 참, 우리 친구는 주둥아리가 없었지? 그건 몰랐네. 미안해서 어쩌나. 어디 더 읽어볼까? 악 내 머리. 미친년이 진짜. 실전의 경험이 묻어나는 손이쿤. 잠시만요, 누가 웃고 계세요? 미친년아. 뭐 이 새끼야! 해보자고. 나 다른 건 안 무서운데, 다른 건 안 무서운데 오딜 오. 건방진년 캠커피 액트. 다른 건 안 무서워요. 잠깐만, 그 오른쪽에 잠긴 자물쇠가 있었나? 아이템 커피 한 잔. 오른쪽에 음악실. 오른쪽에 잠겼던 것 같은데. 레스비 컴퓨터실. 불 갑자기 꺼지는 거 아니겠지? 꽤 오래 버티는데. 고장난 데가 어디였나? 여기였던 것 같은데. 어, 여기 아이템. 정전은 안 되지. 아, 왜 또 빨간색이야? 무서워요. 안 놔줘요. 센즈다. 아, 왜 이렇게 미도를 만들어놨어. 아씨 무섭게. 센즈한테 가야되나봐 이거. 어? 어? 응? 말 안 걸어지네. 일단 뒤에까지 가볼까요? 어? 뭐야, 끝이 없어. 윙? 어? 아우! 통황처. 아, 어둠. 야야야야, 어둠이. 아, 씨발. 망한 건가 이러면은? 쫓아놨는데 그냥? 불이 꺼졌어 그 와중에. 아, 리트해야 돼? 다시 가야 돼. 아, 불 안 켰어?
어메, 어메, 엄마. 어, 오지 마. 에이, 됐다. 아니 아까 아씨 그거 어렵던데 왔던 길 어떻게 일일이 기억해? 지금 탈출했다고 새끼야. 지금 탈출했다고. 켜지지 않아. 교탁 위에 출석부가 있다. 어? 15번에 피철갑이 되어 있어. 어어. 사물함 열쇠 걸려 있어. 어어 키루피. 의자가 피로 흥건하게 접수돼 있어. 이 빌어먹을 새끼가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어? 덤비면 좀 달라질 줄 알았어? 응? 멍청아 잘 생각해봐. 주변에 네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 어? 왜? 아닐까? 또 싸우게? 그럼 덤벼봐. 어? 저를? 15번
아닌가? 1, 2, 3, 4, 5, 6, 7. 아니야, 15분 자리는 저기쯤이었고, 아닌가? 이쪽? 이쪽 내 자리 비밀번호 아니야? 사물함 왼쪽이라고? 달력이라고요? 일요일! 사물함이 없어졌어, 님들. 사물함이 없어, 사물함이. 사물함이 없는데? 어? 아! 캐비너 측면에 땡팔땡육이라는 글자가 적혀있어. 땡팔땡육. 아, 불이 키고 끄고가 있구나. 찢어진 종이야. 뭔데? 어? 종이에 뭔가 써져 있어. 엄마! 90? 9806? 씨발 깜짝아. 뭘 웃어 이씨. 씨발. 잠깐,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잖아. 잠깐만요. 부족할게요. 아, 선생님. 선생님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너무 무서워서 물 한 잔만 빨리 리필하고 오겠습니다. 아, 빨리 리필하고 올게요. 여기는 시간 안 가겠지. 1시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진 않았겠지? 시간 멈춘 거 맞지?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 마라. 저장 한번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깜짝이야, 무서워. 아, 맞다. 지름길. 왜 오자마자. 어? 에, 여기 맞아? 뭐야? 나 어디로 온 거야? 여기구나. 아씨. 아, 디스크 하나 남았어. 어떡해. 나 세이브 강박증 있어가지고. 좋아, 이제 음악실. 음악실. 어? 어우! 뭐야! 어이! 뭐야! 왔나보네. 소감이 어때? 어? 연습은 했겠지? 이번엔 절대 안 봐줄 테니까
수행평가 말아먹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하든지. 이 사정은 대충 들었어. 안타깝긴 하다마는 사람은 말이야 인생에 아무리 역경에 닥쳐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야. 가장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와버렸네. 하지만 어쩌겠어. 여태까지 항상 꼬인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런 거 익숙하잖아? 늘 그랬듯이 넌 언제나 병들어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부정적인 정신으로 살면은 몸도 병드는 거야. 그리고 언제까지고 그렇게 말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사회생활 안 할 거야?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마라. 너 하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만 받고 살아왔는데 이건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야. 그 자식들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 널 도와줄 사람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신경 써야지. 계속 그런다고 주변에서 언제까지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아? 난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나중에 고맙게 생각하게 될걸? 온몸으로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져라! 세상 살면서 인생에 닥칠 풍파를 생각해보면 찰나의 순간이지. 그냥 눈 딱 감고 해버려. 도망갈 구석이 없는 건 이젠 네가 아니야. 응? 이제 시작할 거니까 네 자리로 가서 악보 가져와라. 내 자리? 친절하기도 해라. 어머 뭐야. 책상에 있어야 할 악보가 보이지 않아. 어머 찢어진 악보. 지저분한 낙서가 휘갈겼어. 야 이년아, 아 이거 어쩌나. 그러게 자기 물건은 자기가 잘 관리했어야지. 왜 이러는 거야 시학년들이. 아 그래 여기 3층에만 굴러다니고 있을 거야? 너무 숨겨져서 네 노래까지 못 들게 되면 못 듣게 되면 곤란하잖아. 뭘 자꾸 쳐다보는데 짜증나게 진짜. 얘는 그냥 관심 없는 애야. 아까 애들이 종이 들고 다니면서 바닥에 버리던데 그게 네 거였나 보네. 아 다섯 장이나 찾아야 돼? 이 씨발년들 이씨. 아우 죄송해요 여러분들. 어우 씨 갑자기 침대니 노란색 배전함 열쇠. 아니 애들 존나 가짜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 한 장밖에 없네? 아니 나는 지금 아니 내가 만약에 지금 이지매를 당하는 상황이면은 아우 씨 일단 전현이 내 악보 찢어갔잖아요. 인연이 찢었잖아 지금. 그러면은 여기 있는 책 지꺼 똑같이 찢어줘야지. 뭐하는 거야. 아니 뭘 주먹을 날려. 주먹 아깝게 지금 여기서 지금 악보 찾아야 되잖아 이 학년들 때문에. 응? 귀찮게 만들고 있어. 다섯 개 중에 두 개 또 뭐 얼마나 굴르고 다니는 거야 이거. 캔커피 화장실에 뭐 있는 거 아니야? 복도에만 굴러다니고 있는 건가? 응? 어디 있는 거야? 음악실 복도에 찢어놨겠지. 설마 미술실까지 찢어놨겠어? 저기서만 찾는 건가? 여기까지는 굴러다니진 않겠지. 저기 근처에 버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나도 만약에 10대니까는 같은 10대면은 솔직히 무서울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아 화장실에 같은 그 동갑내기가 뭐가 무서워. 그냥 내 생각인데 내가 만약에 학창시절이었으면은 저 악보 똑같이 찢어가지고 그럼 네 악보는 내가 가져갈게 뭐 이런 거라도 하는 상상함. 여기 화장실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남자애들이야 뭐 싸움이나 뭐 체급 차이 이런 거 있다고 하지만 사실 여자애들은 존나 아 난 좀 그런 학교 다닐 때 좀 그런 애들 솔직히 좀 졸라 가짜났는데 일진훈련 애들 정치하는 애들도 존나 가짜났는데 그 난 선생님들한테 팩트만 얘기했었는데. 으 씨발 여기 무서워 안 와. 아 웃지마.
저런 데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지? 어? 시뿔려나 지금 왜 대각선에 서 있으면 내가 눈싸움을 어떻게 하니? 아니 인연이 야 시상하게 대각선에서 싸움을 하면 내가 어떻게 눈싸움을 어떻게 이겨 어떻게 어? 이 치사한 년아 너 때문에 커피 중독이 되어버리겠어. 잠깐만 지금 불 꺼진 거임? 왕 큰일 났다 이리로 가야지. 나 이거 빨리 가가지고 키고 와야지. 어 생각보다 게임이 너무 신경쓰기 너무 많아. 아니 이거 종이가 지금 두 장밖에 못 찾았는데 플로피 디스크도 없고 어쩌면 좋지? 플로피 디스크 없어서 어차피 저장도 못해. 여기 또 왜 불이 꺼졌어? 왜 꺼졌어 또? 불이 여기는 켜진 거잖아. 더 소름인 건 뭔지 알아? 저런 애들이 커서 결혼을. 하, 멀쩡하게 세탁하고 잘 살고 있는 애들 존나 많아요. 넌 초대받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우리 파티를 망치는 거야? 아 알겠다. 파티를 열어준 주인공을 찾고 있구나.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절대로 그냥은 못 돌아가. 응. 아니 이거 좀 큰일인 게 악보를 세 장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서랍을 좀 뒤져야지. 복도에 있다고 했거든. 복도에. 여기 서랍을 다 뒤져야 된다고? 아니 없어 없어. 와 뒤에 또 붙었다 천연. 어디서 찾아야 될까? 어디 갔어 인연아? 어 플로피 디스크 잡동사니. 오랜 시간 방치됐다. 어? 작은 사탕. 혹시 아는 분 좀 없나? 아 지금 어디까지 저장됐지? 일단 혹시 모르니까 너무 금방 저장하는 것 같아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두 장 찾았으니까. 안전 과민증이래. 아, 나 세이브 강박 중이어가지고. 아니, 이게 3층에만 있는 거 맞긴 맞지? 숙고상. 다 찾아봤는데. 없네. 잡동산이 뿐이고. 음악실. 복도에 있다고 했거든? 복도에? 엄지 사인 상자. 아니야 3층에 악보가 흩날려 있다고 했거든요? 어 씨발 또 꺼질라네. 서랍에 어딨어 열심히 찾아봐. 3층에만 굴러다니고 있을 거야? 너무 숨겨둬서 니 노래까지 못 듣게 되면 곤란하잖아. 그럼 3층을 다 뒤져야 되는 얘기인가? 복도라고는 안 했네? 도시래도 모든 교실? 컴퓨터실? 이런 데는 없을 거 아니야. 플로피 디스크. 점점점점 여기는 아까 지름길이고 여기 잠겨있고
저는 뭐 드실 거 없고. 작은 사탕. 이건 어디야? 어. 하. 아까 바닥에 굴러 떨어져 있는 것만 세 장을 찾았는데. 어 뭐야? 시발. 어딜 도망가? 끝을 보자고. 싫어 있냐나. 여긴 아까 탈출한 거고. 어, 야 불 꺼질라 한다. 아니 아무데 찾아도 악보가 없는데? 어, 학교가 원안에 삼켜진 덕분에 우린 오랜만에 자유의 몸이 됐어. 그런데 당신이 자꾸 방해하는군. 아 커신들이 지랄한 거 같은데 나한테? 그치? 커신들이 지랄한 거 같은데. 여러분 이거 여기 혼수별 조금 울릴게요. 이거 악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노란샘 배전화? 어! 여깄다. 이 안에 나머지 악보 두 개? 에, 뭔가 있다. 캔커피! 아, 이거를 이제 다 열어야 내가 보니까 어, 다 열어야지 그게 될 것 같아. 진행이 되는 것 같아. D는 이렇게 하고 A 이렇게 가고 아니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갔다가 C 일로 가고 D가 아 D가 연결이 안 되는데 이러면은 D는 대각선으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지? G가 안 되는데 이러면은? G 엥? D가 그러면은 파이프가 끊기는데? 아예? 이렇게 돼야 되잖아? 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기다려봐. 이렇게 끽끽끽 끽 소리가 나나? 안 나나? 딩딩딩딩 디딩딩딩 A는 맞고 B는 디딕 B C G 맞는 것 같은데? 이거 C가 안 된 건가? 맞는 것 같은데? 확인. 어, 아닌가? 이렇게. C라인 세 번째? 이거? 아! 됐다. 어, 오! 눈에 띄는 문서 파일이 있다. 무슨 문서지? 교육문화청이 학교 실태 점검에서 지난 3년간 우수한 성적을 얻은 땡땡중학교가 올해도 사고 건수 빵건. 야 이거 솔직히 님들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거 아니에요? 응? 아니 내 저기 뭐야 이제 그 이제 사촌 아니고 친척이죠 이제? 어 친척 중에 이제 의경 나온 동생이 있는데 어? 피아노 치는 애 손을 완전히 박살을 내놓고 어? 진짜 사고가 1도 없이 이렇게 완전히 무슨 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렇게 전역을 했는데 응? 아니 진짜로 내가 진짜 이거는 그 취미 방송 때부터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어.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사고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님들도 그냥 이유 없이 뺨 따고 맞아보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을 거 아니야? 내 친구들도 한 번씩 다 뺨은 다 맞아봤다는데? 군대에서? 근데 저게 빵건이라니 학교든 군대든 저게 무슨 빵건이요?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한 건으로 넣어주면 안 돼? 졸라 열받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안 맞은 사람이 운이 좋은 건가? 아니 운이 좋은 건가? 지나쁜 근데 뭐
아, 난 모르겠다. 아무튼 학교에서도 그래. 학교에서도 우리는 막 이제 3학년에 막 일진 언니들 있었는데 애들 막 그 그런 사건 있었거든. 옆에 다른 학교 언니들이 와가지고 우리 학교 애들 여자애들한테 막 시비 걸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좀 있었어. 있었는데 뭐 어떻게 뭐 그냥 애들끼리에서만 웅성웅성거리고 학교에서 아무 그런 거 없었는데. 물론 나는 공부하는 애들 라인이어가지고 걔네랑 아무 상관없긴 했는데 좀 안 됐었어 당시에. 어우 씨발 빨리 안 움직이니까 그냥 헛소리 하니까 저거 따라오는 거 봐. 헛소리 하니까 따라오잖아. 공부 라는 이름의 학교 정보. 어, 헛소리 하니까 따라왔어. 야, 저 잠깐 여기 훈수별 한 번만 여러분 이거 악보 빨리 구합시다. 우리 안 되겠다. 아 이거 악보를 3층 어딘가에 다 모아놨다는데 지금 세 장이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이거 훈수 좀 오네가이시마스. 못 찾겠네요. N쪽에 하나 있다고? 이런데? 오 씨발 불 끄고 찾아야 되나? 어 혹시 근데 불 끄면 그냥 따라오는데? 종이 상자 눈에 띄는 물건은 없다. 종이 상자 없다. 흥미롭지 않은 책. 플로피 디스크 캔커피. 어 엄마 불 켜야 돼. 꺼져. 어 이거 아까 다 봤던 거고 남자 화장실 바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오래 안 나오면은 불이 꺼져가지고. 작은 사탕 잡동사니 눈에 띄는 물건 없다. 흥미로운 점은 없다. 없다. 먼지 흥미로운 점은 없다. 남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악보 지금 두 장이요. 세 장 모아야 돼. 세 장. 가슴에 손을 얹고 방을 잘 살펴봤는지 확인해봅시다. 바닥을 잘 살펴보세요. 어잇! 아니 하수구잖아! 아 감사합니다 15,000원. 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고 있거든요? 정말로?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엄마! 어. 바닥을 잘 보자고? 음악실에 나머지 세 장이 다 있는 건가 혹시? 깜짝이야. 아 미술실. 야 내가 미술실 몇 번을 찾아봤는데 봐봐 내가
같은 놈들. 어? 저 초상화가 피철갑이 되도록 아무도 관심을 안 주고 내가 모를 것 같니? 잠깐 불 꺼진다 불 꺼진다. 이거 불 꺼지는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어이씨 깜짝이야. 어 잠깐 여기가 아니야. 뭐야? 갇혔어. 아닌가? 어? 아씨 깜짝이야. 보셨죠? 저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요? 절대로. 잠깐만요. 누구세요? 뭐야? 폴터가이스트 도망가라 했는데 이러면은? 어? 드디어 다 모았다. 아 씹으려나 길 막지마. 아 죄송합니다. 아우 안돼요. 저장해야 돼요. 안돼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대초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자 일단 이거 하나 찾았고 나머지 두 장이 아쿠 파밍하면서 템파밍도 좀 많이 했었는데 다 날아갔네. 아 저 미술씨 그러게 사탕이랑 이런 것 좀 많이 먹었었는데 갑자기 열받네. 자. 디스크도 한 3개 모았던 것 같은데 아깝다. 좋았어. 이거 다 모으고 세이브. 플로피 디스크 좀 줘. 진짜 나 저장 강박증 1티어인데 이런 거야 지금. 나 몇 개 있지? 빵 개는 아니겠지 설마? 하나밖에 없어. 실에 플로피 디스크만 4개 있대. 어 진짜? 잠깐만 근데 왜 못 찾았지?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운수.
빨리도 찾아온다. 정신 어디다 놨는가? 정신 똑바로 차렸어, 개색. 변하고 있는데 방장 비명 소리에 깜놀. 저 또 너무 무서워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꺼내자. 노래 들어줄 테니까 이번엔 똑바로 해라. 응? 응, 뭐야? 설마! 설마! 저기 뭐야? 노래 못, 그 말 못하는 애한테 가창시험 시킨 거야 지금? 상담실 진심? 와, 충격과 공포다. 아, 불 꺼지 마, 봐봐. 아, 프로비 디스크 편할. 말 못하는 애한테 가창시험을 시켰다고? 여기에만 4개가 있다는데 지금 2개 구했어, 2개. 빨간 배선 한번 못 누르는데. 아, 너무 뭐랄까. 아, 캔커피 나이스. 얘기해서 우리 조금 약간 화가 잔뜩 났었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난 저장을 하러 갈 거야. 난 저장 악귀지. 속인 나도 무서워 지금. 굉장히 화가 나. 그리고 이제 상담실로 가라고 했지? 어디요? 여기가 아니야. 너 누구야? 여긴 미술실이야. 응? 상담실이 어디 있지? 여기네. 어메. 야.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자. 수업 시간을 맞춰야지. 일단 내 생각엔 말이야, 네가 평소에 행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도 있잖니.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거리가 먼 모습을 누가 좋게 봐주겠니? 그리고 불만 있으면 나한테도 얘기 좀 하고. 친구끼리 쌈박질이나 하는 건 또 뭔데. 볼 일 다 봤으면 가봐. 난 오늘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서. 애들이 다 싸우면서 크는 거지. 저기요? 저기요? 어? 저 구해주러 오신 거예요? 왜 말이 없어요? 최수영. 맞아요. 그런데 제 이름은 어떻게 안 거죠? 구해주러 왔다. 따라와. 어어. 이제 한 명만 더 찾으면 되는군. 그래, 그거 좋은 뉴스군. 좋아, 학생들을 1층으로 데리고 와줘. 오, 최수영 사각지대? 오, 뭐야, 타이틀도 무서워. 최수영이라고 그랬나? 다른 애들은 못 봤어? 저하고 지혜하고 준석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혜는 지금 옆에 잘 있고, 준석이는 자기 옥상으로 가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도움 될 만한 거 없어? 열쇠라든지. 어어. 계단 방어 셔틀 열쇠면 제가 갖고 있어요. 옥상으로 가는 길이 맨날 그걸로 막혀 있어서요. 그래? 옥상은 왜? 친구들이랑 놀려고 가는 거예요. 담배 너무 많이 피지 마라. 머리 나빠진다. 아, 알았어요. 얘네가 노는 애들이구만. 다 골통을 부셔놔야지 이거. 어? 어,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어디 갔지? 왜 그러는데? 아까 상담실에서 나오면서 흘렸나봐요. 아, 분명 가지고 있었는데. 커봐, 머리 나빠진다니까? 그곳에 달린 거 확실한 거지? 확실해요. 아마도. 이 시부린. 고칼 노릇이구만. 빨리 나머지 한 명을 더 찾아야 되는데. 상담실이다. 거기다 열쇠를 흘리고 왔다 이 말이지. 빠르게 다녀오는 게 어때? 지체할 시간이 없어. 선생님이 가져와요 좀. 난 무섭단 말이에요. 4층이 옥상이지? 그러면은 지금 3층으로 가란 얘기는. 아, 나 또 저장. 자, 하나 남았지만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자, 빨리 갔다 올게요. 이건. 어, 여기 빨간 배전함 열쇠도 있는데? 상담실, 상담실. 아우! 뭐야? 어, 여기 있다.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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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상한 소리 내지 마. 어, 배전함 열쇠 굿. 세상에 상대물지가 있어. 그리 대단한 내용은 없어. 됐다. 자, 그리고 어, 잠깐만, 내가 왜 이리 오지? 아, 여기 빨간 배전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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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준석이만 찾으면 돼서. 어, 어, 빨간색 배전함에 잠금을 풀었어. 어, 배진아 마니는 개입해. 제, 아, 저. 제. 제어 패널.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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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어 패널이 있다. 아, 빨리 맞춰야겠다. 이거 퍼즐, 이거. 근데 제가 생각보다 여러분 퍼즐 잘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약간 이런 게임할 때 좀 노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어, 나 좀 속상할 때 있어. 저 나름 그 되게 재밌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자, A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어, 아마 이렇게 하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려와서 A가 완성이 되는 것 같고, B는, 어, 보니까 C가 내려와야 되니까는 이렇게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B가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B가 올라가야 되고, A가 여기서 막히니까 어, 일단 돌려줘야 되는 것 같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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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것 같고. 어, 오늘도 학습하고 갑니다. 이윤야. B라인 두 번째? 논란 이슈. 아, 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 B가, 요렇게, B가, 요렇게. 잠깐만요. 나 지금 뇌종주 왔잖니? 이건 이게 맞아. 그리고 이거 이렇게 이어줘야 돼. 아, 이렇게 가야 되나? 어, 이상한 소리 내지 마. 아, 잠시만요. 너무 막 돌렸는데? 색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건가, 내가? 때문에 헷갈려. 잠깐만, 나갔다 다시 들어올래. 응? 사진 조각 뭐야?
엥? 어어? 오늘 새벽 1시 학교로 와라. 얘도 참 그렇다. 일진 애들이 오라고 해서 가냐? 응? 응? 도전장인가? 아, 혹시 다 죽여버리려고 가는 건가? 어? 어? 안 가면 후환이 생긴다고? 어머. 분명히 돈도 가지고 오라고 했을 텐데. 지갑은 가져와 놓고 돈이 없는 건 또 뭐야? 잴 수 없는 흑백 사진 뿐이잖아? 누구야, 이 남자는? 이젠 우리가 우스워 보여? 이라도 계속 그럴 수 있나 볼까? 어머, 말하는 거 너무 저질이다. 그 와중에 배관 뜯은 거야? 안 뜯은 거야? 이거 잘못했어. 마지막은 이게 맞는 것 같거든? 신은 뭐 이렇게 돌리나 저렇게 돌리나 상관없지 않나?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아, 방향은 존재해요? 아, 앞뒤 그거만? B, D, A 이렇게 C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아까 앞에까지는 다 빨리 했는데. 됐나? 어? 그럼 얘가 연결이 안 되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찰칵 소리가 안 나는데? 다 연결이 안 됐네. 어, 됐다. 항상 C 부분이 문제구만. C 부분이 문제야. C 부분. 빨간 점이 문제였다. K 패널, 제어 패널, 제어 패널. 눈에 띄는 문서 파일이 있다. 1998년 땡올땡이 땡땡중학교 3학년 1반에서 학생 간 유혈 다툼이 발생했었으나 학교 측에서 은폐한 것으로 보임. 하... 학교에서 왜 이렇게 은폐하는 게 진짜 많다 님들.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셔서 이제 군대에서도 막 은은폐하는 거 많이 알잖아. 근데 학교도 되게 많다. 근데 이게 우리 때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나는 솔직히 우리 학교가 좀
괜찮은 학교였어요. 우리는 그 이제 배치고사를 봐가지고 이제 그 성적순으로 들어간 학교였는데 그 말고 이제 일반고로 이제 전환이 됐잖아. 뭔지 알죠?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좀 막 이제 폭력 같은 것도 막 애들이 SNS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그 뭐랄까 이런 일 있어도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 때는 배치고사를 봐서 들어가야 돼가지고 오히려 더 많았던 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그 일진짓을 하는 애들이 우리는 없었는데 이제 옆 학교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있었어. 근데 돈이 많은데 공부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애들 뭔지 알죠? 학업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졸업장만 따고 집에 돈 많은 애들 그런 애들 같은 애들은 진짜 뭐 어디 불려가지도 않았고 되게 잘 살았던 것 같아. 그냥 진짜 뭐 싸우든 말든 오히려 피해보는 거는 맞은 애들 좀 이런 애들 아니 그렇게 금수저도 아니었어.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금수저도 아닌데 그냥 사고를 치면은 그냥 부모님이 학교에도 안 와. 그냥 그 이제 돈으로 해결하거나 선생님한테 말 잘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애한테 관심이 없고 그냥 다 돈이나 그런 걸로 좀 해결하는 그런 케이스는 좀 봤어. 옆 학교에서 옆 학교에서 그런 케이스는 있었어. 근데 그래놓고서는 애들끼리는 뭐 어머 제가 뭐 그랬대 제가 저랬대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정작 뭐 도민일보 이런 거에는 학교 얘기 1도 안 나오고 근데 애들끼리는 아름아름 알지. 제가 뭐 나쁜 짓을 했다 뭐 이런 거는 우리들끼리는 다 알지. 아, 도민일보 이런데 1도 안 나왔어요. 진짜 우리 때만 해도 좀 그런 애들 있었는데 피해자에게서 두 군데의 절상과 다섯 군데의 타박상이 관측되었음? 얼마나 쪼드려 팬 거야 이거.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기사의 초안을 작성하여 야 다툼이 아니고 일방적인 그거 아니야? 응? 4층 이제 4층으로 갈까요 여러분들? 무서워. 뭔가 이겨낼 것 같아. 뭐야 누구세요? 와이 뭐야 어째서 오시대. 4층 가자. 캐비넷 여는 소리도 무서워. 씨 준석이 찾으러 가주야. 막혔다. 맵이 작아졌단 뜻인가? 빵긋. 접견실? 잠깐만 맵이 없어. 어머 엣 난다테 아저씨. 엣 어떤 나박상의 몸으로 변해버렸. 뭐야 이봐. 아버님이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버님이었어. 아버님 엣 아 우리 땡땡 아버님이라고 하셨죠. 앉으시지요. 아니 요즘 애들도 수염 덥수룩 해가지고 그래서 우선 모션 가닥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대충 짐작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친하게 지내라고 언질하기에는 좀 통제가 힘들어서요. 한 반에서 맞는 학생들 수를 생각하면 일일이 통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건데 이번에 학교가 별관을 새로 짓게 되었거든요. 교육문화촌 지원으로 별관의 시범적인 특수학급이 운영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랑 비슷한 인원들로 구성이 될 건데 이쪽으로 한번 편입 신청을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아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그럼 추후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전달드릴게요. 그냥 이제 특수학급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휴 골칫거린 더럽구만.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보낸 거잖아 지금 애를. 몸이 불편한 애를 이제 일반 학교를 보냈는데 이게 애는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지만 반 애들이 이지매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애들을 처리를 안 하고 골칫거리라고 여겨서 오히려 그 특수학급에 가야 이제 안 가도 일반 학급에 남아도 될 애를 그 지금 특수학급으로 보내는 거잖아. 그런 거 약간 그런 거지. 그냥 피해 학생을 지금 보내는 거잖아. 피해 학생을. 그것보다 저 양반은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다니냐. 응? 참네. 근데 이게 좀 내용이 뭐랄까 어지럽네. 작은 사탕
왜냐면은 이게 은근 현실적인 얘기라서 되게 주문 제작형 반법 셔터 납품확인서 또 정우 산업이야? 정우 또 너야? 말씀하신 맞춤형 반범 셔터를 별관 통로에 설치했습니다. 셔터에 달아온 자물쇠의 초기 비밀번호는 8425입니다. 보안상 초기 비밀번호는 다른 비밀번호로 바꿔주세요. 8425. 왜 0000으로 안 해놨어, 개빡치게. 응? 뭐야? 어, 셔터다. 어, 씨발. 셔터, 띠용? 뭐야? 여보세요? 상담실려쌤 찾았나?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만. 결국 나머지 한 명은 본관에 없는 것 같으니까 별관으로 가야겠네. 괜찮을지 모르겠군. 별관은 이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무섭다고요. 선생님 같이 가자고요. 하지만 어쩌겠나? 우리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별관 통로가 본관 2층 우측 복도 쪽에 있었지. 행운을 빌지. 같이 가자고요. 일부 학생들이 잠궈둔 별관을 몰래 열어 들어가는 일 적발되었습니다. 방범 셔터 자물쇠. 아, 8425였나? 에, 뭐라고요? 9536? 응. 9536이야, 그러면은. 알았어. 가보자. 9536. 응. 한 가지 몰려놨대잖아. 왜? 왜 물음표야? 왜? 한 가지 몰려놨다며. 일식 올린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아, 1, 2, 3, 4를 올렸다 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올린 게 아니고? 아, 각각 1, 2, 3, 4를 더하라고? 아. 아이고, 씨발. 어차피 저기 가면은 까먹거든요? 여러분들 대충 얘기 알려주면 돼. 이래서 2층 셔터 열쇠가 있었구나. 얼렁? 어, 뭐야? 뭔 일 있었어? 뭔가 무슨 소리, 무슨 무서운 소리 났었는데? 아, 왕만원!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유, 왕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데려가셨어요? 만원님, 무서워. 어, 잠깐만요. 걸어갈게요. 근데 거미 안 갔을 것 같은데? 아, 고맙습니다. 무서워요. 거미 한번 퇴치해야 되지 않아? 퇴치하고 다시 와야 되나? 잠깐만.
뒤쪽이네. 오, 여기다. 에? 에? 난데태! 본관 2층에 별관으로 향하는 복도에 설치된 아래래? 아, 아. 거미 있는 거 아니겠지? 아래래. 아래래. 어, 여기다. 오. 비밀번호. 아! 9! 뭐였지? 여러분, 나 화장실 갔다 와서 까먹었어. 화장실에 내 저기 뇌를 버리고 왔어. 9699. 하지만 열쇠도 필요해. 열쇠는 이미 구해왔지. 어? 흔적을 찾아서. 어. 가볼까? 어, 허리 아파. 뭐야, 누구세요? 별관 건물이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깔끔하게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학생 여러분께서는 공사 자재로 장난을 치는 일이 없도록. 공사 자재로 씨발 내일 찍었나 보다. 감이 오네. 방치된 종이 상자, 공사용 자재가 들어있다. 나 지금 감이 왔어. 작은 사탕. 근데 인간적으로 별관에는 컴퓨터가 따로 있겠지? 어째서 발전기? 캔커피. 전산기 자재실? 열린다. 먼지. 캔커피. 어? 이봐, 그 학생 특수학급 거는 제가 잘 처리했습니다. 반에서 겉돌거나 소란스럽게 굴던 녀석들만 골라서 넣어뒀으니까 당분간 면학 분위기가 방해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야, 그러면은 반에서 약간 좀 그 얌전하고 좀 조용한 애들하고 존나 일진 새끼들하고 한꺼번에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냥 일진이 아니고 좀 약간 사고치는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 특수학급이란 게 몸이 좀 이제 불편한 친구들이 아니고 그 말 그대로 특수학급이라는 게 그런 애들을 그냥 한 번에 몰아놓은 거 아니야? 면학 분위기 망친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이제 몰아넣으면서 좀 약간 이제 학급에서 일일이 신경 써주기가 어려운 애들까지 한 번에 넣은 거잖아.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기 그런 애들. 머릿수는 이제 다 채웠으니 급한 불은 껐구만. 어떻게 얻어낸 사업인데 건물까지 다 지어놨는데 뱉을 순 없지 않나. 아니 그냥 문제 아들만 넣으면 안 돼? 왜 그 이 집에 당하는 애도 넣었냐? 어우씨, 머릿수는 다 채웠다고. 아, 머릿수를 채우려고 넣었네. 그게 이제 허가가 되려면 학생 몇 명 이상 뭐 이런 거. 어우 씨발 깜짝이야. 보라색,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주 빨노초. 휴대용 게임기. 비디오 테이프. 강당. 도서관. 특수학급. 순서대로 가라는 건가? 열어줘. 잡동사니 뿐이다. 어, 일단 게임기, 테이프, 강당, 도서관, 특수학급. 푼다. 어, 플로피 디스크. 근데 여기 컴퓨터가 없잖아. 어. 책꽂이에 잡다한 책들이 있어. 어. 잠깐, 이게 2층으로 가는 진출 혹시?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에? 토끼 그림에 그려진 포스터가 무질서하게. 어, 여긴 또 어디야?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야. 켜지지가 않아! 저장해야 된다고, 씨! 이건 뭐지? 사진을 찾고 있나? 그냥은 못 주지. 책상에 포스터 모두 없애버려. 이거 몇 장 부셨지?
밖에 못 부셨는데? 이면지가 놓여있다. 어, 플로비 디스크. 좋아, 나 저장하러 갈 건데. 여기다. 어, 여기있다. 이 쌍년. 찢어버려. 기분 나빠. 여기가 지금 이미 벽관에 들어온 건가, 내가? 저장하러 가야 되는데. 방치된 종이 상자. 아, 여기 지금 결관인데. 잠깐만요. 발간실. 어. 아우! 누구세요? 어떻게? 아우! 길 잃었다. 길 잃었다. 도서관 잠겨있어. 별관 1층이었잖아. 잠깐만, 2층부터 다시 시작하자. 2층부터 다시 시작하자. 좋아. 잠깐만요, 왜 빨간색이죠? 어, 잠깐만, 이쪽으로 넘어왔지. 저장하러 가야 되는데. 전산기 자리실. 내가 여기서 나왔었지? 그렇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 옆으로 왔더니 나가는 길이었고, 여기가 강당이었고. 아, 순서대로 가야지. 강당 말고. 아, 이렇게 이어져 있었구나. 실? 작은 사탕. 그 전에 나 본관 가서 저장하고 싶은데. 진짜 컴퓨터 없냐? 음료수가 들어있다. 특별한 점은 없다. 음료수가 들어있다. 어디로 가는 포탈인지 알아야지. 이게 강당으로 가는 포탈이고, 한층 밑에 1층 잠겨있다. 발간실. 어, 무슨 소리야. 어, 포터가이스트가 또 저장 가능? 어, 조사한다. 비디오 테이프를 넣어야 된다고? 책상 위에 회의록이 있어. 어,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산도 잘 타내고 발간도 빠르게 성공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안전검사도 잘 마무리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특수학급 머리수 채우는 건데 좋은 아이디어 없는지요. 스스로 지원할 학생을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 지원자가 적을 거예요. 반에 한두 명씩 있는 말썽 피는 애들하고 사회성 없이 겉도는 애들도 일단 집어넣죠. 어, 그거 나쁘지 않네요. 그렇게 합시다. 와, 씨발 졸라 무서워 진짜. 않네요? 어, 나 저장을 하고 싶어. 도서관. 아, 잠겨 있어. 발간실 포탈이 있다고? 잠깐만. 여기가 발간실이야. 또잉? 아. 아, 발간실 포탈 여기였구나. 그럼 아싸리. 그럼 이제 저 포탈 타고 가면은 또 별관으로 가는 거겠지? 아싸, 세 개. 시불럼, 양심 있으면 너도 따라와라. 어디로 나왔지? 일로 나왔었나? 오케이. 좋았어. 휴, 오히려 다행이구만. 먼지가 가득하다. 작은 사탕. 포스터 지금 몇 장 찢었지? 총? 잠겨있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까 뭐 비디오 게임기, 강당 뭐 이렇게 있었거든? 도서관. 도서관 나중에 오는 거고. 어? 여기 찢었네 내가? 여기가 어디지? 발간실. 아, 여기가 발간실이구나. 그러면은 어, 쓸모있는 부분 보이지 않는다.
이게 맵이 앞뒤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폴더가이스 여기 들어왔었고. 자, 쓸모있는 건 보이지 않는다. 에? 또 도서관이라고? 실화야? 관와마의 무서움을 모른다. 이거 게임기, 비디오, 강당, 도서관, 특수학급. 그리고 다시 나가서 자 여기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게임기를 찾으러 가야 되잖아. 강당, 강당 나중에 오고 탈의실. 아씨 잡 잠겨있어. 게임기는 어디 있을까? 여기는 뭐야? 뭐야? 동산이 체육관이다. 뭔 소리야? 와 우리 체육관 왜 이렇게 커? 왜 또 현실 고증이야? 얘 체육관 같은데? 어? 깜짝이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어. 1층 마스터키야. 어? 뭔가 깜짝이야. 1998년 자율혁신 시범학습 수행을 위한 중학교 별관 건축 기획서. 어머머머. 11월 준공을 9월 내로 준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야 이런 거 당기면은 임들아 부실공사. 어? 어떻게 당겨도 두 달이나 당기냐. 야 이거 너무하잖아. 부실공사 이거 부실공사. 중간에 이제 뭐 자연재해 같은 거 막 이제 비가도 많이 오면은 그 질척질척 해가지고 공사도 못 하는데 비 오는 날에는. 응? 야 이거 안 돼. 공사는 기간을 땡기면 안 돼. 늘리면 늘렸지. 일찍 들어간다고 좋아하는 사람 그거는 몇 안 되지. 최대한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야지. 응? 부실공사 평생 건물 하나 지으면 이제 몇십 년을 쓸 건데. 우수학교 선정이 목표였어? 와 어른들 욕심에 애들만 죽어나가네. 도서관 신설. 오우 지역평가까지 플로피 디스크. 서랍엔 아무것도 없다. 어? 너 이 새끼 이거 토학지 에이? 다 찢었다. 지었고. 야 걔랑 나머지는 어디갔어? 모른다고? 아 그럼 찾아와야지. 너네들은 친구들이 어디서 뭐하는지도 모르냐? 무대 옆방 책상에 마스터키 있으니까 아무나 가서 좀 찾아봐. 나 1층 마스터키. 오케이 그럼 별관 1층 가서 봐야겠네. 편하게 3분의 1로 나눕시다. 몇 가지 원자재를 조금만 저렴한 거. 와 이제 우리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그 눈에 보이잖아. 딱 보자마자 아 씨발 부실공사다 이거. 그지? 존나 떼먹었네 이거. 3억 정도로 줄이자고 이걸 떼먹네. 아 9월 내로 준공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몸값 싼 외국인들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역시 가능합니다. 견적수와 예산서는 적당히 잘 써보낼게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귀찮아 죽겠네 진짜. 걔 또 어디 처박혀 있는 거 아니야 저번처럼?
얜 맨날이라도 짜증나게. 아, 좀 챙겨주지 시블놈들이. 아, 내가 이거 왜 과몰입이 되냐면은 제가 중학교 때 교통사고 났었다고 했잖아요. 만우절에 친구 생일날 내 친구도 웃겨. 내 친구도 생일이 만우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애들이 아무도 안 믿고 나도 그날 교통사고 났는데 아무도 안 믿고 그때 몸이 이제 내가 깁스를 해가지고 되게 불편했는데 제 베프는 제 옆반이었어요. 그때 이제 베프랑은 반이 갈라졌었는데 바로 옆반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반에 조금 노는 애들이 있어서 좀 이제 싸가지 없는 애들,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같은 반 되기 싫은 애들 있잖아. 걔네가 좀 우리 반에 유독 많았어. 그래서 우리 담임이 남자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그냥 아저씨였거든. 애들한테 관심 없어. 그냥 수업만 하고 나가시는 선생님이었는데 내가 이제 다치고 나서 물론 착한 애들도 있었지. 착한 애들도 있었지만은 저도 뭐 솔직히 중학교 때는 이렇게 저렇게 친구들 여러 애들하고 잘 어울리니까 물론 이제 저도 그런 애들하고 초반에 놀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다리를 다쳤잖아요. 다치고 깁스를 하고 오니까 이게 이제 급식을 먹으러 가거나 오고 가거나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이동 수업 있을 건 할 때 내가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야. 뭔지 알죠? 처음에 이제 반 편성이 됐을 때는 학기 초에 3월달에는 엄청 잘해주고 막 자기네들하고 놀자 다니자 이러다가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지. 챙기기가 싫은 거지. 챙기기가. 씨발 뭐야? 눈까지 따라오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에 진짜 이런 애들 내가 이런 애들하고 놀아야 되나. 근데 그때 이제 좀 공부하는 애들이 잘해줬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챙겨줬어. 그래서 걔네랑 놀았어. 그때부터. 그때 이제 학기 초니까 학기 초니까는 공부 잘하는 애들 착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이제 공부하던 무리 중에 우리 반 1등이었던 애가 또 저기 같이 학원 다니던 친구여가지고 그 친구가 저 챙겨줘가지고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걔네들하고 놀았었어. 밥도 급식도 내가 급식소 너무 머니까 이거 다리는 아프고 먹기 싫다 이랬는데 막 같이 가자고 챙겨주고. 진짜 그때 고마웠던 게 그 친구가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냥 밥 빨리 먹으러 가. 나 그냥 뭐 매점에서 사 먹을래 이랬는데 아니야 늦게 가면은 맛있는 반찬 더 먹을 수 있잖아 이랬었어요. 그래서 나 그 친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그 친구 지금 외국에서 잘 살고 있을 텐데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하고 학원 친구들하고 같이 좀 그때 적응을 했었어. 되게 마음씨 좋은 친구였어 지금 생각하니까. 늦게 가면은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어. 근데 진짜로 늦게 가서 돈가스 두 장씩 먹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늦게 가서 돈가스 두 개씩 먹고. 그래가지고 참 그 친구들한테는 개인적으로 고마운 게 있지. 근데 그래서 휴대용 게임기 어디 있는데 일단 1층으로 가야겠다. 일단 1층으로 가고 휴대용 게임기를 여기 1층이잖아 레게노인데. 담당에서는 볼일 끝났고 아까 잠겼던 건 도서관이 잠겨있었다. 잠깐 빼고 포스터 확 찢은 거랑 아까 거기 그 발간실인가? 거기 가야 되나? 어라? 마스터키 못 였는데? 1층으로 가서 써야죠.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어머 얘 다 눈이 다 찢어 피칠갑이 됐네. 어릴 때는 학교가 약간 세상의 전부 같잖아. 근데 어릴 때는 학교가 세상의 전부 맞지. 집 학교인데 그래서 애들한테 뭐 좀 참아라 어른 되면 다 뭐 공부 잘하는 애들 승리한다 이런 거 애들한테 사실 도움이 안 되는 얘기야. 세상이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다 커가지고 어릴 때 그걸 까먹어서 그래 점점 잊어서 그렇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라고 느껴져서 그렇지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해봤자 도움이 1도 안 돼. 학교랑 집이 세상의 전부인데. 나 예전에 사촌동생들 상담해줄 때도 내가 그 얘기했어. 괴롭히는 있으면 그냥 얘기하라고. 내가 조져준다고 했었는데 말만이라도 그렇게 해줬어. 조질 수도 없지만 물론 본인은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을 조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제 사촌동생을 6학년 애가 때렸기 때문에 교복 입고 학교 가서 존나 혼냈어요. 내 동생 때리는 누구냐? 어떻게 6학년이 돼가지고 2학년짜리를 때리냐? 분명히 돈도 가져오라고 했을 텐데.
지갑은 가져와 놓고 돈이 없는 건 또 뭐야? 재수없는 흑백 사진 뿐이잖아. 누구야 이 남자는?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사진. 이젠 우리가 우수어보여? 이제도 계속 그럴 수 있나 볼까? 여기서부터지. 골통은 못 부쉈어요. 말로 좀 무섭게 했죠. 참 죄송해요. 여기 나는 이런 거만 보면은 나는 화가 너무 잔뜩 나. 진짜 죽은 거 아니겠지? 모르겠다. 일단 나가자. 어디 처박아 놨어? 1층? 옥상인가 옥상? 아니 나 올라온 거 보니까 3층인 거 같은데? 뭐야? 아니네? 여긴 4층이잖아. 어떻게 된 거지? 우리 아까 전만 해도 운동장 창고에 있었잖아. 아 이제 저기서 죽으면서부터 악령 애들이 이제 쟤네를 무한 루프로 가둬놨나 보다.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 복원하려면 4개는 필요. 나 4개 됐어. 이제 이거 그럼 복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5장 치즈라고 했는데. 다 치즌 건가? 5장 치졌고 4장을 얻은 건가? 이거 복원 어디서 해? 강당 5장을 찢었고 5장 찢어서 제 피칠 날린 거고. 엄마 씨발. 엄마 죄송해요. 복원은 4장에 맞아? 영혼의 세계.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영혼은 주변을 떠돌다가 저승사자의 인도를 통해 신명세계로 가게 된다. 특별한 원한이 있는 영혼은 복수를 위해 여러 사건을 일으킨다. 그러나 대부분 사고, 재해와 같은 우연에 휩쓸리게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불행인지 아니면 원래 복수에 의한 것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또 흥미로운 책이야. 차원변형 심령현상에 대한 고찰. 강한 원한을 가진 자가 죽었을 때 간혹 감당할 수 없을 원한의 폭발로 인해 사망자의 근처 공간 전체가 신명세계의 차원으로 휩싸이는 경우가 있다고 전해진다. 이 경우에 그간의 기록을 바탕으로 대부분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게 된다. 해당 공간에 살아있는 인간이 있을 경우 원한과 함께 다른 차원으로 같이 휘말리게 된다. 일부 악신들이 몰려와 휘말린 다른 존재들을 괴롭힌다. 원한의 당사자를 어떤 식으로든 통제하면 해당 현상은 사라진다. 원한의 당사자를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야? 오, 여기 하나 더. 누가? 인과율. 이 게임의 이름이기도 하죠. 인간과 신의 세계는 연결되어 있고 인간과 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서로 간의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신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 기적, 불행, 성공, 사고, 재난 모두. 하지만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이를 알기는 쉽지 않다. 귀신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본서적에서는 신명세계에 이제 막 들어온 어리숙한 당신을 위해 신의 세계와 섭리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편찬되었다. 허시발 무서워. 음이야. 이건 뭐야? 이거 퍼즐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또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직 퍼즐을 맞추라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참고서가 놓여있다. 소설책이 놓여있다. 별거 없고. 캠카페 플로피 디스크 좋아. 컴퓨터 찾으러 가야 돼. 기억해둬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대신 기억해주면 되니까. 보통 사람은 죽으면 다시 환생한다고 하는데 인과율을 어긴 영혼은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어머 무서워요. 나 왜 또 이리 왔어? 저장하러 오려고. 깜짝이야. 야 근데 내장 나이스. 저장할게. 난 간다.
밖에 사는 애들은 나중에 너 환생할 수 없다는 거지. 못된 놈들 다 골통 부서져서 그냥 다 뒤져라 그냥. 도서관 아까 들어왔었고 여기서 다시 나가보자. 도서관에서 이제 분리는 끝났고 이쪽. 나중에 나는 원래 사후세계 안 믿었는데 사후세계도 재밌는 것 같지 않아요? 사후세계 재밌어.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반짝거리는 거 책 읽었어. 책. 어? 여기도 도서관인데? 엄매. 어? 또 다른 도서관인가? 아까 읽었던 건데. 아까 읽었던 건데. 엄매 깜짝이야. 여기가 입구랑 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저 여기 1층 왔잖아요. 운동장에 창고에서 있었다 했고 게임기 아까 여기 아래로 한번 나오죠. 여기 안 왔던 거. 오케이. 엄마! 어머! 에? 와타시? 아 내가 항상 먹는 거 사와서 갖다 놓으라고 했잖아. 이상한 걸 사와서 갖다 놨어. 이 쉬운 거 하나 기억을 못하냐? 너나 맛있게 처먹어. 야이씨! 잘했어. 아! 너무 몰입했나? 길길. 부질없는 짓이야. 어차피 이건 사념일 뿐이잖아. 그런 반응을 보여도 바뀌는 건 없다고? 너는 그냥 우리가 꾸며놓은 무대를 조용히 관람하기만 하면 돼. 이게 꾸며놓은 무대라고? 더 열받을 것 같은데? 탈의실 열쇠. 탈의실 아까 2층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학급신문이야. 어? 뭐야? 갑자기 혁신학교 시범사업 대상 선정. 땡땡중학교가 교육문화청의 밀레니엄시대 자율혁신학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땡땡중학교는 높은 학생 만족도와 위원회의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각종 시범적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아나서로서 자율혁신학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새로운 교육의 창을 열게 된 것이다. 이에 땡땡중학교의 교장은 땡땡중학교의 기능대에서 매우 기쁘고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선진적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끄는 다양한 새시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개소리 하지 마세요. 학생들한테 제일 좋은 건 뭔 줄 알아? 급식 맛있게 나오는 거면 돼. 책상 새 거, 의자 새 거 해. 사물함 고장난 거 없고. 어? 급식 맛있게 나오면은 그거야말로 선진적이고 궁극적으로 사회에 어? 우리집이라는 용어가 사회에 있잖냐. 저기 뭐야 우리 일꾼이 되는 거야. 밥 잘 나온 게 극락이지. 뭐 저거 선정되고 뭐 되고 하는 거는 진짜 그 뭐 이사장님 뭐 어른들밖에 좋은 거 없잖아. 야, 깨끗한 교실 급식 잘 나오는 거 수요일마다 양식 나오고 그지 스파게티 스프 나오고 그래야 되지. 왜 똥국 이런 거 나오면 애들이 뭘 보고 공부하냐고. 야, 나는 우리 학교는 그래도 급식이 좀 잘 나오는 학교였어가지고 수요일마다 스파게티랑 스프 빵 뭐 그런 거 나와가지고 그래도 나는 밥을 제법 잘 먹긴 했었는데. 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자율혁신학교는 예체능을 비롯한 비입시 과목을 등한시하는 비판에 따라 교육. 근데 수요일에는 급식 다 먹는데 유독 막 목요일 이런 날은 맛이 없어. 수요일에 돈을 다 써가지고 그런지 화 목요일 막 이런 날에는 이상하게 막 그냥 나물 두부 무침 미소 된장국 잡곡밥 막 이런 거. 급식에 불만 많은 학생들을 코다리 강정 향수버섯 도라지 무침 그러니까 도라지 무침 목요일은 막 그런 거 나왔던 것 같아. 그리고 금요일은 이제 막 빵식 이런 거 막 나왔었고 수요일에는 거의 양식 나왔어. 우리는 수요일은 스프 스파게티 막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아. 아 너무 웃긴다. 감자 샐러드 막 이런 거. 근데 목요일은 진짜 맛이 없었어. 내 기억으로도 그래. 그래서 목요일날 맨날 그거 그 컵치킨 사 먹었던 기억이. 어쨌든 저희 저런 거 선정해봤자 이거 어른 것만 좋은 거지 이거. 어? 뭐야? 잠깐 진정하자. 진정하자. 자, 세이브를 하고 온 지 얼마 안 됐어 나는. 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내 말이긴 했지. 여기까지 쫓아오는 것인지. 다각기 테마사? 해치웠나? 아이, 금방 끝나네. 에이, 뭐. 에휴. 다각기라는 이름의 책이 떨어져 있다. 다각기. 다각기는 사람의 손이 달린 지네의 형상을 한 악령의 한 종류이다. 구조상으로 인간성을 잃은 누가 비엔나 안 자르고 살맞냐. 뭉쳐 만들어진 집합체가 단열 개체를 변화한 것으로 빠른 속도와 넓은 시야를 가졌다고 한다. 특히 몸통에 닿았을 경우 매우 빠른 속도로 쫓아오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 이제 다각기라는 친구가 또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친절하게 한자로 적어주지 않아도 돼. 응? 쓸데없이 친절해가지고 저 말을 다 짰어가지고 이게 다 각귀 이렇게 응? 일일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돼. 잠깐만, 근데 이거 사진 복원 어디서 하지? 도서관 같은 데서 하나? 아, 탄실. 2층 탄실로 가자. 난 2층 탄실로 가. 아무튼 다각기를 보면은 무조건 도망가라는 얘기네. 다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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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탄실 탄실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는 거잖아. 그리고 탄실이 아마 여기였던 걸로. 아, 왜 이런 건 쓸데없이 잘 기억하지. 어머. 남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약속했으면 빨리빨리 가져와야지 새끼야. 넌 1학년 때부터 항상 이런 식이었어. 2년이 넘어도 바뀐 게 없다고. 어? 야, 체육 선생이 너네 찾는다? 빨리 와. 3년 내내 괴롭힌 거야 그러면은? 3학년까지? 아니, 아, 진짜. 아니, 원래 선생님들 이제 그 학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이제 뭐 그 뭐 사이가 좀 안 좋은 애들이라거나 그런 애들 이제 반 배치할 때 학교에다가 얘기하면은 반을 이제 랜덤으로 바꿔준다거나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거나 그런 경우는 있었거든.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해줘. 이렇게 끝 뭐 만약에 1반에다가 꽂아놓으면 한 명은 9반으로 꽂아놓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학교에다 얘기를 하면은 해줬거든. 어느 정도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건 해줬어. 근데 얘는 아까 그 수염난 아저씨가 이제 아빠라서 왔는데 아침부터 뭐 술 냄새야 막 이랬었잖아. 그러면은 집에서도 방치당한 것 같은데. 왠지. 아니, 부모도 애를 못 지켜주는 것 같은데. 오늘 1시에 학교를 와. 그때까지도 안 가져오면 그날은 진짜 죽는 거야. 어, 정말 씨발 지들이 뭐라도 된 듯이 진짜 가짜 나가지고 씨. 우리 아가 어떡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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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가야. 말했잖아. 사념일 뿐이라고.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아, 그래도 도저히 혼자 냅둘 순 없다 이건가. 눈물겹네 정말. 그럴수록 나는 좋지. 난 네가 고통받는 게 너무 좋거든. 왜 씨발 나한테 지랄이지? 난 퇴마사인데. 비디오 테이프. 어, 여기서 얻었다. 아, 이걸 기어코 찾아내네. 아, 신의 게임기. 미친 인간이 진짜. 어? 에? 캐비넷 속에 메모가 들어있어. 학교에선 게임기와 같은 고가 물품은 반입 금지야. 되찾고 싶거든 학교 끝나면 본관 교무실로 와라. 책상 위에 올려서 야라 가져가고 입은 한 번만 넘어가주는 거야. 어, 이 선생님 착하다. 그래도 수업 끝나고 가져가려잖아. 어, 씨발 우리 때는 핸드폰 뺐으면 막 한 달 동안 갖고 있는다는 미친 선생님이 있었는데. 진짜 내가 학교 다닐 때 최악의 선생님이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었냐면은 복도에서 나랑 똑같이 이제 핸드폰 하고 있다가 걸렸어. 우리도 핸드폰 뺏었거든 선생님이. 핸드폰 뺏겼는데 그 애 거는 그,
시키지. 나랑 같이 뺏겼던 애는 걔는 수업 끝나고 걔가 가니까 막 선생님한테 애교 부렸거든. 선생님 저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주세요 이래가지고 나 얘기했었지. 그래서 그날 그냥 갖고 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무실 밖에서 내가 이렇게 봤어. 보고 나도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왜 한 달 동안 뺏으세요 저도 주셔야죠 이랬거든.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빤히 보더니 아 너는 내일 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 그때 되게 기분 나빴거든. 나는 또 그때 그 엄근진 짤방 있잖아요. 그 엄근진 짤방 알죠? 그거 해가지고 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뺏겼는데 누구는 오늘 주고 누구는 한 달 후에 주면 안 되죠 선생님 이랬는데 그거 가지고 나 어? 그럼 나도 뭐 거기서 왜 애교를 불러야 돼 뭐라는 거야 와씨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했거든. 또 엄마가 누가 복도에서 핸드폰 안 내렸어. 애교 해. 엄마도 선생님 엄마도 선생님 편드 너. 왜냐면 엄마도 복도에서 교실에 핸드폰 하는 애들 엄마도 싫어했기 때문에 누가 너 핸드폰에서 어? 나무늘김님 만원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 잠깐만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교무실로 가야 되는데 별관 교무실 있는 거야 아니면은 본관 교무실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별관이니까 본관 오케이 본관 포탈 타자. 어머 시벌 어머 이거 아까 봤던 거잖아. 본관 우리 때는 아침에 폰을 어? 잠깐만 여기도 폴더가이스트가 먹었네. 1층에 포탈이 있었나? 여기 어라? 지랄 마세요. 어? 교무실 커피 마시면 그만이야. 커피 중독자야 나. 옛날 선생님들은 선생님 편이 많은 게 아니니까 우리 엄마도 애들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전함을 이중으로 잠궈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다고요. 휴대용 게임기를 획득했다. 그래도 이 선생님은 착하다. 직접 가져가라고 해줬잖아. 이 선생님은 착한 선생님이야 나름. 그리고 이거 불 켜진 건가 여기? 요즘은 너무 애들을 싸고 돌아서 문제지. 어? 이건 아까 거기 2층인가? 거기서 쓰면 되겠다. 잠깐 그 전에 저장을 하고 가야지. 요즘은 너무 오냐오냐 호호 불어가지고 심각할 정도로 애들 이상한 애들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과 극이야. 우리 때는 또 너무 애들 막대하는 선생님이 있었고 또 요즘에는 애들이 선생님을 막대해서 또 문제가 되고 중간이 없는 걸까 진짜로 너무 극과 극이에요. 아무튼 존나 쳐맞아야 돼 싸가지 없는 것들. 근데 골통을 좀 부수긴 해야 돼. 지금 애들 너무 골통 안 부셔가지고 좋은 선생님들도 많았는데 나쁜 선생님 한두 명이 너무 이미지가 크게 다가와서 그래. 자 비디오 테이블 넣어보자. 게임기? 비디오 테이블 넣는다. 어 엄매! 엄매! 아씨 요즘 어린아이들은 완마마의 무서움을 모른다. 어흥 청명 카운트다운 시간 둥두두두둥둥두둥두둥둥 어 싫어 둥두둥 숫자 5에서 뭐 나왔으니까 비밀번호가 5라는 얘기지? 아! 이트롱!
안 해? 그 다음 강당이었나? 강당. 아씨 발소리 너무 크다. 게임 7 테이프 5. 게임 7 테이프 5. 그리고 강당 도서관 특수학급. 강당? 어 도서관이네? 시청 비디오 오랜만. 오랜만. 여기야 강당. 강당에 강당에서 얻을 수 있는 숫자가 아 9월 9 9 강당 9. 이제 뭐가 없지? 두 개 더 찾아야 되는데 특수학급이랑 도서관? 도서관에 뭐 있었나? 도서관에 숫자 뭐 숫자가 있었나? 1층 아! 액자가 0이었던 것 같아 그거. 어, 잠시만요 선생님. 도서관은 연구 특수학급을 찾아야 돼. 특수학급. 아 특수학급. 근데 지금 아직 못 찾았잖아. 그죠? 아무리 봐도 교실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내가 지금 여기 이 맵을 크게 돌았는데 어? 통신문에 숫자가 바뀌었어. 특수학급에 9월. 그게 강당에 있는 9월이잖아. 거기다 아까 회의실에서 애들이 모자라니까 대충 넣어두죠. 그러면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몇 명을 넣는 게 좋을까요? 막 이랬었는데 그럼 골칫덩이는 해결됐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거기서 숫자가 강조되진 않았었어. 1 틀렸다. 아 그건 회의록이고 뭐 안 보고 왔나 내가? 개 쫄아가지고. 그러니까 특수학급 갔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그죠? 찍어. 틀렸다. 그럼 3, 4, 5, 6. 아. 방어 셔틀 열쇠다. 어? 뚜루 뚜루 어어 여보세요?
별일 없었으면 좋겠군. 별과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말이지. 아, 그래서 남은 학생이 준석이라고 했나? 그 친구는 찾아냈어? 없다고? 그것 말곤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텐데. 이상하군. 아니야. 지금 이 학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어딘가 엉뚱한 곳으로 연결되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지. 그럼 이제 어디로 가면 볼 수 있을까? 잠긴 곳은 다 연 것 같은데. 아, 잠깐, 옥상 열쇠가 있어? 썩 반가운 소식은 아니군. 공간이 뒤틀린 곳에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밖으로 나가면 이 세계에 영혼이 갇힐 수도 있어. 물론 우린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럼 우리 약간 그런 건가? 아, 나 또 약간 또 망궁도 시작됐다. 또 그 커신들이 건드려도 인간도 아니고 커신 악귀도 아니고 약간 그 뭐랄까, 뭔지 알죠? 이렇게 코트, 이렇게 검은 코트 촥 입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저승사자 같은 이렇게 콘스탄틴 뚜둥뚜둥뚜둥뚜둥 이렇게 와가지고 어? 그 약간 귀신 악령들의 영상이 없는 애들이야. 어? 갈 때도 이러고 집에 갈 수 있어. 갈 때도 이러고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갈 때도 그런 존재인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이 남자가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학생은 구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거지. 저장하러 가고 싶다. 1층. 저장하고 가자. 어, 근데 왠지 다깎기가 하진 않겠지. 얌전하게 보내주질 않네. 응? 준석이 찾으러 가야 돼. 아니, 여러분 저 마이크 세팅 바꿀까요? 이 소리가 고음을 너무 크게 잡아. 이게 마이크가 사실 방송용 마이크라기보다는 이게 그 노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마이크인데 고음 피치를 너무 크게 잡아요. 응. 그냥 내 목소리가 크다고? 이런 씨. 목소리가 크니 앞으로 여러분들 놀래켰으니 앞으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됐어요? 존나 제일 싫은 화법이야. 뭐 제가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셀프 통제 없어. 어? 어 여기다. 아 카테고리 따로 있어요? 어 진짜 고마워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이라도 바꿔야겠어. 무서워. 준석이. 아 그러네, 인과율 이게 위에 거구나. 아 진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보추 고맙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지. 지금 위에 건 것 같아. 카테고리 일단 바꾸긴 했는데 고마워요. 어 그래도 아직 더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이거 맞지? 연다. 가자. 무서운 소리. 가자. 두 개지. 어? 응. 지랄하지 마. 살려줘. 시간이 없어.
아, 나 근데 아까 그거 종이 안 합쳤는데 괜찮은 건가? 여기 설마 엔딩은 아니겠지? 세상에 생전에 좀 못나게 살았다고 300년을 지옥 물구덩이에 쳐넣는 게 가당키나 해? 거긴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이런 공간이 열리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니야. 아주 강한 원한이 있어야만 하지. 나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놈들에게도 이런 자유를 얻을 절호의 기회야. 엄매! 그러니까 경고하건대 썩 꺼져. 우리들을 방해하지 마. 그니까 지들이 죽기 전에 그 업보 같은 거 치러놓고 죽고 나서 여기를 빠져나가고 싶으니까는 몇몇몇몇십을 그렇다는 거잖아. 사진 조각들 이어붙인다. 아직 공간이 오염되어 있어. 수습부터 해야 돼. 조금만 기다려주렴. 어? 아 이거 나중에. 어 일기장이 있다. 지갑을 빼앗겼다. 안에 있던 할아버지 사진. 아니 시부장 새끼들이네. 어?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시부장 새끼들인데 진짜 이거는 욕 한 바가지 해야겠네 이거 진짜로. 어! 그 사진은 아주 오래전 엄마가 줬던 사진이다. 유일한 할아버지 사진이라는데 저런 모습이었다. 아 진짜 가족 끊는 거 존나 진짜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이거는 형용할 수가 없어. 어떻게 자기 가족을 건드릴 수 있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까요? 놓치지도 않을까요? 어머! 나 가족 건드는 새끼들은 사람도 아니야. 쓰레기야 그냥. 당신을 운영 중에 도와준 이 메시지들 알지? 어? 재미있는 녀석이야. 완전히 설득했다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따위 장난이나 치면서 날 엿먹이고 있잖아. 어?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해. 그러니까 얘는 그럼 죽어서도 얘가 착한 거야? 뭐야? 얘네가 이제 악귀들이 붙어가지고 악귀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거 같은데? 여기서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 솔직히 걔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았어. 자기 원한에 스스로 휩싸여 잠이라도 잘 때 나는 그 전에 자유만 하면 되니까. 악귀들은 그것마저도 이용해서 자기들 악귀가 되려고 했어. 이 아이의 원혼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차원이 왜곡된 순간을 노려가지고 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니까 얘네는 그냥 악귀 그 차원이 뒤틀려지면서 혼란을 틈타서 나가려는 악귀 이용하려고 그 아이의 슬픔과 분노와 이런 걸 원한을. 걔가 두 번 죽는 거를 보고 싶으면 계속해도 되고. 아니다 이 악마야. 어? 룰룰룰룰룰룰 전화 못 받았어. 엥? 오빠 오빠 나한테 전화했어? 어이. 어, 어머. 뭐야 이거? 팝콘 튀기는 소리 아니야? 음해! 끈질기네. 지금 와서 포기하긴 너무 멀리 왔나 봐. 아니면 애초에 포기할 생각이 없었거나. 살아있는 거 아니야? 내 잘못이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랬는데 그걸 간과하고 있었어? 얘가 딱히 내가 준비한 건 아닌데 케빈이 나는 뭐가 들어있을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다른 학령? 아니면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준석이란 학생? 그것도 아니면 뭐 됐어. 내게 중요한 건 이딴 게 아니야. 아 죄송해요. 당신부터 먼저 없애주지. 아 나 마이크 바꿔야겠다. 방송용 마이크도. 야 나 이거 마이크가 피치를 너무 잘 잡아가지고. 지랄하지만. 선배님 이 새끼들 다 어디 갔어? 아우! 뭐야? 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각기는 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화장실 가야 돼, 이거? 화장실을 다 막아놨는데요? 와우.
아까 전화 왔었잖아. 그 전화를 못 받아서 그런 건가?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참에 받아보죠. 문을 다 막아놨어. 악귀가. 아우, 맞아. 괜찮아. 전화를 받을 수 있어. 아까 그 전화를 왠지 그쪽으로 와 막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서. 살려줘. 얘는 퇴마사가 맞아. 왜냐면 얼굴이 잘생겼거든요. 시간이 없어. 원래 이런 게임이나 애니에서 이렇게 잘생기면 퇴마사가 맞습니다. 아무나 도와줘? 이거 사진은 지금 못한다 했고 공간이 오염되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줘. 다른 유도한다. 아 뭐 밖에서 봅니다. 아 잠깐만. 쭉 내려가면 안 되는 거지 생각을 하자. 어차피 세이브는 해놨으니까 전화를 받아야 되기. 왠지 전화로 아까 그놈이 어디로 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 내 화장실 문도 다 막아놓고 교실 문 다 막아놓은 것 같은데? 워프 타야 되나? 워프 타서 별관으로 보내야 되나? 아씨. 아니 그렇게까지 복잡스럽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전화 받고 가자. 몇번 주는 걸 보기 싫어. 오빠! 오빠 전화 받아? 어 됐다. 당신 지금 혼돈선에 갇혀있군. 지독한 녀석들. 일반적으로는 우리를 가둘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반격할 줄이야. 서둘러야 해. 이제 한 시간 뒤면 새벽 5시야. 음기가 사라지고 양기가 돌아오는 시간더라고. 그렇게 되면 현실과 연결이 불가능해져. 아니 어디로 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저씨. 힌트도 안 주나? 힌트를 줘야지. 1층에 내려가도 망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교실로 들어가서 나오고 빠져나오고 막 그래야 되나? 안 놀래요. 이제 한번 놀랐으니까. 거대한 문 위 아래로 있는 교실? 그런 게 있었나? 오른쪽 끝? 1층이었는데? 3층으로 한번 뺑뺑이 들어볼까? 남아있다고? 어? 버티기였나봐. 어? 에? 왜? 어? 어? 김준석 사망의 사반 야구부. 뭐 운동도 하는 새끼가 그랬어? 이제 최수영과 친한 사이고 그들과 함께 오늘 새벽 이 학교로 왔다. 내 말이 들려? 맞아요. 따라와. 구해주러 왔어. 이런
새끼가 나중에 데뷔하면 다 학폭 터지는 거 알면서도 학창시절에 저주를 하는 거야? 저 골통을 부셔놔야 돼 그냥. 이걸로 일단 구출은 끝난 건가? 새벽 4시 30분 아슬아슬했군. 더 볼 건 없으니 이제 모두 밖으로 나가볼까? 이런 곳에 오래 있어서 좋을 건 없으니까. 운동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혹시나 학교에 더 볼 일 있으면 빨리 끝내고 와. 근처에 내가 없으면 실제 세상과의 연결이 서서히 사라질 거니까. 커피 좀 마시게 해줘. 죽기 전에 커피 한 잔 정도는 열 잔이나 마셨는데. 저장을 한 번 하... 끼워붙인다. 사진 조각을 이어붙여서 사진을 복구했다. 작은 사진을 얻었다. 할아버지 사진인가? 1950년 땡월땡이 나의 모습이 찍혀있다. 나의 모습? 50년? 나가도 되겠지? 하다 생각했는데 잘 풀려서 다행이군. 그럼 우리 계획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차례인가? 난 이 녀석들을 집에 돌려보내야 하고 자네는 아직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남아있지? 씨발 저러고 집에 간다고. 무섭다고. 에? 내가 말했잖아 안 가져오면 죽는다고. 끝까지 말 안 하네. 아파서 소리 지를 줄 알면서. 근데 얘 숨은 쉬는 거야. 얘가 얼마나 여우 같은데. 연기하는 거야. 빨리 나르기나 해. 어머. 이게 아까 전부터 같은 공간을 돌고 있지 않아? 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거지? 뭔가 이상한데? 잠깐, 저 앞에 저거 뭐야? 와, 씨발, 여기서 애를 졸라 팬 거야. 죽었나? 아니 혹시? 이 사단을 막을 방법이 있었을 텐데 내가 못 봐서. 부디 이 못난 한혜비를 용서해다. 할아버지 젊을 때 돌아가셨나봐. 1950년 너의 복수는 할아버지가 대신 맡아줌. 아 할아버지가 저기 조상신이 저기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기 저승사자로 전직을 하셨는데 이제 손녀딸이 저렇게 어? 저런 거 보고 이제 직접 오는 거야. 이제 그 쓰레기들은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연극 같은 고통 속에 빠질 거야. 이제 더 이상 네가 직접 그 녀석들을 힘들게 가둬놓지 않아도 돼. 가자. 저승 차사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아까 그분이 차사님이었구나. 아 엔딩이 여러 개야?
뒤에 더 있대. 그런데 아저씨들은 누구예요? 나? 뭐랄까 고스트 버스터즈 같은 느낌이지. 퇴마사예요? 그런 셈 치자. 그런데 말이다, 학교에 너네 말곤 더 없었어? 그게... 이제 이 말 기회를 준 거네. 와, 기회를 준 거잖아 마지막에. 이제 차라리 어흑 해가지고 사실 뭐 어떻게든 차라리 뭐 감성팔이라도 하든가 이제 지옥 들어가자. 이제 니네 안 되겠다. 마지막 기회를 걷어 차버렸네. 네, 저희 말곤 더 없어요. 그래? 알았어. 이마 좀 대봐. 도장 찍어야 하니까. 그런데 도장은 왜 찍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증표야. 내 특별 관리 표식 같은 거지. 이 앞에서부터는 날아갈 수 없어. 이제 각자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렴. 나중에 수명 다 돼가지고 자연사 했을 때 지옥으로 보내는 프리패스, 하이패스권 찍은 거잖아. 자연사 했을 때, 나중에 자연사 했을 때 늙어가지고 올라오면은 저 녀석들은 이제 죽어서 명부에 가게 되면 절대 사람 취급 못 받을 거야. 변호의 기회조차 없어. 당신과 서연이는 복수를 원했잖아. 그 녀석들이 큰 고통을 맛보게 해달라고. 지옥 프리패스 행이네. 알다시피 이승에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선 안 돼. 한심한 작자들이 법을 개떡같이 만들어놨거든. 저승은 뭐 한결 낫지만 서연이가 스스로 복수를 해버리면 법리적으로 골치 아파지니까. 죽어서 복수하는 거구나. 아, 나 진짜 너무 지금 명치가 너무 아프다. 앞으로 그 녀석들이 당할 뿐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 자네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저승 생활을 보장하도록 내 특권을 확실히 처리했으니까. 이제 다음은 쓰레기 같은 학교와 교사들 차례군. 자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잖아. 선생님들까지 가는 거야 이 페이지? 근데 살아있을 텐데 진짜 힘들어. 우리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아니 지금도, 나 솔직히 말할게, 지금도 존나 나쁜 짓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졸라 많거든요. 아, 이게 엔딩이구나. 죽어서 벌받지 말고 살아있을 때 벌받았으면 좋겠어 진짜. 게임 재밌다.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쿠키 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고 씨, 아이고 감사합니다. 직급관님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무서웠어요. 내용도 너무 무섭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무서워. 아, 소리를 몇 번이나 질렀어. 아, 2탄 존버합니다. 2탄 존버합니다. 2탄 존버. 아, 재밌었다. 아, 내용이 되게 심오하다. 2탄은 이제 뒤에 쿠키 있다고 하니까 선생님들 조지고, 2탄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인과율. 아, 제목도 너무 좋고 테마도 너무 좋네요. 근데 한 가지 무서웠던 거는 너무 무서웠던 거는 저 같은 세이브의 그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플로피 디스크가 없을 때마다 약간 패닉 상태가 되어서 그건 이제 제가 세이브 강박증이 있기 때문이고. 나 나중에 죽으면 저기 아끼되면은 세이브 해야지. 오늘 칭! 세이브 할 수 없어. 여기 있는 세이브 슬롯 내가 다 써버렸거든. 넌 세이브를 할 수 없어. 너는 원코인으로 엔딩을 봐야 해. 캬! 그거 해볼 테니까 그거 만들어버릴 거야. 세이브 아끼 날 거야. 세이브 슬롯이 3개밖에 없네. 세이브 아끼. 아, 2탄이 나온다면 어떤 내용으로 나올까? 또 인과율 주제로 나온다면은. 오, 이제 배경이 학교니까 약간 과몰입 잘 되려면은 또 다른 사연으로 지옥에서 벌받는 거? 아, 그런 거는 말고.
학, 직장. 직장 내 폭력 나는 없을 줄 알았거든, 솔직히. 왜냐면 다 큰 성인들이 뭐 이러겠나 이랬는데 온갖 겉모술수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성인이 돼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진짜 오히려 학교보다 더 할걸? 진짜로? 그래, 그 나 그거 봤어. 그 뭐지? 그 직장 내에서 그 음습한 그 만화 웹툰 같은 거 인스타 같은 데서 만화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충격이었던 거. 특히 이제 우리 백의의 천사님들 간호사분들 그 태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가해자가 막 이지라더만 오히려 피해자분이 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시고 가해자가 오히려 막 이지라더만 내 그거 보고 진짜 개 깜짝 놀랐는데 오히려 더 악랄해졌다니까. 애들이야 뭐 잃을 게 없고 촉법소년에다 킥 하면서 무효 부지런하지만 미츠케타 물음표 미츠케타 역겨워. 군대보다 더 하다고요? 아무튼 그런 애들은 다 진짜 골통을 부셔야 돼.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간만에 또 이렇게 감원을 보게 됐네. 게임 너무 운이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뒤에 쿠키 영상 있다고 하네요. 괴롭힘 갑질에 대처하는 방법 솔직히 똑같이 무시하거나 아니 무시를 하면 안 되고 경고를 해야지. 다음 뉴스입니다. 땡땡시한 중학교 체육 창구에서 폭행당했습니다. 90년대 어두운 한국 감성 넘버 잘 살림. 이게 97년도니까. 경찰은 용의자인 3명의 학생들을 상해 치사로 입건했습니다. 입건 당했네 이 쌍년들. 또한 해당 중학교는 땡땡 시도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나 조작됐죠? 해당 중학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생 망했죠? 이에 교육문화청팀은 해당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있었던 횡령과 폭력 사건을 자세히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꽃이다. 트루 엔딩이야. 인과율. 노말은 같은 것도 좀 궁금하긴 하다. 이런 거는 이따가 이제 투수들이 또 카페에 다른 엔딩 이러면서 보여주겠지? 트루 엔딩.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참교육 당한 건데, 참교육. 이 쌍년들. 천왕의 소이불씨.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헐렁해 보이지만, 악인을 벌하는 건 빠뜨리지 않는다. 나중에 다 지옥가서, 죽어서도 죽여주마가, 그러니까, 죽어도 죽여주마?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래도 재밌었어요. 네, 트루엔드 벌받는다잉. 아 재밌었습니다. 이건 뭐죠? 이거 혹시 같은 개발팀이 만든 작은 게임으로 DOWNFALLEN 다운폴은 도 있으니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무서운 건 아니겠죠? 도대체 저를 두 번 죽일 셈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왕만원